들리시죠? 자, 주펄님 도고름 도 오르셨어요? 도가 안 올랐는데? 도 오르지 마세요. 아셨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빵꾸 나가지고 오른 것 같은데? 아까 트로피에 다 뺐어요. 오른 거 맞네. 아까 왜 안 올랐다고 했어요? 올랐네. 아니, 안 올랐다고. 아, 올랐었네. 자, 옆에는 지금 김성재님 모시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 화면 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김성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어떻게 또 어려운 발걸음을 두 번 해주셨는데. 아유, 어려운 발걸음이 멀어 갖고. 아유. 아시는지 아시죠? 당연히 2019년 침투브에서 올해 손님을 선정했는데. 그 주식백과의 김성애님이 그 선정되셨습니다. 아, 제가 또 선정고등학교 올라왔습니다. 아, 선정고등학교를 나온 네. 김성애님 선정되셨습니다. 야, 제가 선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느끼시다시피 네. 시작부터 텐션을 이렇게 안 높이고 기대치를 네. 확 달고 놓은 다음에 그래요. 이제 저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노잼이지? 되게 재미없다 오늘. 재미없겠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아니, 지금부터도 재밌어요 이미. 아닙니다. 전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 이렇게 그 광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엄숙한 자리예요. 엄숙! 그렇지. 왜 모셨냐면 시상식인데 선정되셨기 때문에 올해의 손님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트로피를 전달할 거라고 이제 실시간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드린다 해놓고 드린다미요. 아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침착하게 왔습니다.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길어져가지고 네. 지금 2월이나 돼서야 좀 드린다는 점에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유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집요하게. 나도 형도 사과해. 네. 시상식 형도 했잖아요. 네. 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아 예. 사과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예. 아유 선생님. 예. 집요하게 트로피를 주지 않는 치멘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군요. 예. 아무튼 네, 이렇게 됐고 그 저희가 오시기 전에 네. 트로피를 이제 두 개를 각자 만들어봤어요. 네. 솔직히 오다 봤습니다. 아 오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아 살짝 봤어요. 그 결정도 살짝?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도. 그 결정이 뭐예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아 트로피 두 개 중에 하나! 선정이 안 된 거는 바로 네. 이 자리에서 박살을 낼 겁니다. 부셔버려. 직접 손으로. 네. 아 오케이. 좋은 기획이에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 서왕의 마음가짐으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아, 오늘 네. 처음 뵀다고 해가지고 막 아 처음 뵌 분과 부시기에 좀 뭐하다. 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아 하나는 펄님 하나는 침님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아. 그냥 순수하게 아 이게 내가 마음에 든다. 오케이. 그런 거를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여기 바닥에 내팽개 쳐가지고 으깨주시면 돼요. 으깨, 이거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뭐야. 웹툰 비질란타에 나오는 그 조헌. 조헌이처럼 이제 트로피를 박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반말을 하겠습니다. 그 비질란타. 예. 오케이. 그리고 공과사 구분을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거 뭐 만들고 있구나. 네. 까지만 딱 보고 바로 껐어요. 이거 누가 뭘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 준비된 트로피를 갖고 와볼까요? 네. 갖고 와서 저희가 이제 그 컨셉이나 어떤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새 약간 건조가 됐네요. 아, 아이고 이거 뭐? 야, 완전히 예술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받아야 되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드려야지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거예요. 아직 저희 겁니다. 이건 뭐 이미 결판이 나 있네요. 결판이 났다고요? 네, 예. 결판이 나요. 자, 어떻게 먼저 설명하실래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가시죠. 조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네, 이쪽으로. 네, 오케이. 저는 김성애님의 어떤 사진들을 면밀하게 구글링해서 그중에서 가장 잘 나온 머리 스타일링을 되게 예쁘게 하신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죠? 아시네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드시네요. 아니 이걸 보고 지금 유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아, 요거 그만큼 지금 재현도가 뛰어난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실제 싱크율도 좋고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사진에 김성애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나비 넥타이를 달았고요. 예. 그리고 지식백과와 그리고 올해 게스트는 그 게스트에서 그 G를 따서 G.
어, 이 가운데는 G를 새겼습니다. 올해가 또 GT해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좀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에다가 의의를 뒀어요. 네. 괜찮아요. 안경. 근데 코가, 코가 보시면은 네. 주영민 작가님 코예요. 아, 코커. 어? 네. 아, 그러네. 아, 이거가 왕코예요, 왕코. 아니, 좀 더 귀엽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아기 코랑 비슷하네. 코가. 이거는 이제 코커. 좀. 본적으로 좀 그 뭐 DNA가 좀 섞인 느낌? 어, 그리고 아. 뒤에는 이제 2019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 뒤로 해서 아 이게 2019구나. 예. 나름 또 디테일이 있네요. 아 그럼 2019가 이렇게 새겨져 있지요. 아. 이거는 근데 뭐예요? 이건 좋아요. 네. 예, 이건 좋아. 아 날카로운 예, 점. 예. 이건 좋은데 예. 이건 뭐예요? 아 제 거요? 예. 아 이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어 보여주세요. 이게 요게 사로운. 아, 요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억 신이인가요? 이건? 아, 아닙니다. 크툴루. 느조스? 예. 네. 입이 이렇게 말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원래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역동적으로 말을 막 움직이는 거를 찰나를 딱 찍은 듯한 모양새. 아, 입을 형상화한 거군요. 네. 돌기들은 뭐예요? 이 돌기들은 이제 침을 표현했습니다. 아, 김성희님의 쉬지 않고 말하는 그 모습과 계속 그 토크의 어떤 신. 아. 토크의 신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했고, 침이 막 다 떨어졌죠? 침이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이게 막 알 같은 거 있죠? 기생충 알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입가에. 아, 침이 고이니까. 하얗게 어. 거품이 생깁니다. 아. 알죠? 그 하얀 거품. 그거를 묘사했어. 그 정도로 말을 많이 했다. 아, 말, 네. 입, 말, 어, 혓바닥. 어. 그렇죠. 그리고 입술이 여기 보면 입술 주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예. 입술 주름을, 그, 가운데 여기 점을 찍어가지고, 집중선 효과. 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말 입술이 확 들어오는 집중선 효과까지. 뭔가 작품보다는 이제 사연과 의도로서 설명하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네. 느껴집니다. 예. 그런 게 있고 네. 어, 뒤에 저도 2019. 아, 2019. 2019 넣었고 그리고 이제 좀 옆에 그 불쾌한 골짜기. 그 옆에 그 이, 트로피라고 하기엔 좀 흉물이라고 해도 될까요? 제 거요? 예. 아 디스전 상호 비방. 아무튼 옆에 있는 그 조민 작가님에다가 가발 씌워놓은 이 트로피랑 좀 다르게 안을 비웠어요. 그래서 아~ 가져가실 때 가벼워요. 어 이거는 솔직히 흔들려요. 네. 어 이거 흔들려요. 들어보세요 한번. 아, 잠깐 이거 무게가 이게 안에도 차를 가득 채워놨어. 집이 멀고 제가 차를 어 이거 뭐 그 얼마 전에 그 이국주 씨 말고 그 뭐야 그 뚱뚱한 친구들인가요? 거기 역기 맛있는 녀석들 아 죄송합니다 뚱뚱한 친구들이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빨리 제대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예. 국룰이죠? 3초 이내 사과하는 예. 국룰입니다. 그때 그 아령으로 책상을 드는 그런 느낌이다. 어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들면 넘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든든하게 이제 책장 든든하게 이것도 안 넘어져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이제 집이 멀어갖고 이게 무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어? 이거 커요. 크잖아. 아 저는 그 크잖아. 배송 가능합니다. 아 배송? 아니, 저희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아, 잠깐 지금 벌써 침이 하나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떨어졌죠. 이게 네. 다 넣으면 돼요. 아 이거는 수납 그 기능이 있어서 뭐 하다가 뭐 그 뭐 명함이나 그 뭐 고지서 같은 거 넣어놓으세요. 아 고지서를 근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고지서 여기 있는다고요? 고지서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으세요. 좀 기능적인 부분도 있는 트로피입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하나는 이제 제가 박사. 들고 박살을 내세요. 여기서 예. 바로 아, 사람을 치면 안 되고 바로 아. 책상 뺄 거예요. 아. 바로 부서지죠. 여기서 아. 뒤에서 아 뒤에서 예.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하나 가져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감상평을 좀 듣고 싶어요. 감상평. 이거는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뭐가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어 그나마 아 그나마는 좀 실례되는 표현이에요. 예. 그나마는 아니고 예. 어 압도적으로 이쪽이에요. 아, 예. 압도적인데 제가 아, 무게 때문에 살짝 거시기하긴 아, 했는데 네. 그래도 어 이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 아 침 있잖아요. 침. 침. 침은 이 시국, 킹 시국을 또 반영을 해야겠죠. 너무 코로나 그 자체야. 그 코로나. 이것도 뭐랄까 비말 감염이라 그러잖아요. 침으로 이제 또 감염되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이 시국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의도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아니 그 원령공주 재밌게 보셨잖아요. 아 보면 안 봤나. 원령공주 안 보셨어요? 모노노 개. 예, 힘에 안 봤어요. 저는 지금 네. 이것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침 칠까봐. 어. 그리고 이거는 꼭 무슨 이제 헤르페스. 제가 헤르페스 때문에 한 7년 고생했는데. 어, 그 어울리네요. 어울리는 상이네요. 아니. 저, 아, 나 폭력을 떠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잖아요. 아, 왜 이건... 헤르페스 안 오셨으면서 왜 헤르페스를 외면하세요? 아니, 그리고 사실 헤르페스를 네. 떠나서 이거는
제 딸이 보고서 울 것 같아요. 아. 국가보라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딸이 놀아달라고 하면은 애씨 이러면 안 돼. 재밌는 놀이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놀이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됩니다. 아. 이거는 출근했을 때 아빠 대신 네. 이렇게 그치. 복화술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저 개조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발 떼고 안경 벗기면 이거 주민 작가님이에요. 사실상. 아,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고 거기다 붙인 건가요? 올해 손님 주호민 작가님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 실제로 뵈니까 네. 약간 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다. 아, 어떤 내 생각보다 훨씬 샤프하세요. 이목구비가. 요즘에 좀 고생을 했어요. 나는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알고 있었는데 샤프해. 전에는 좀 있으셨는데 요즘에 경찰서, 검찰청 이런 데 막 들락거리다 보니까 많이 좀 살이 빠졌어요. 네. 예. 아, 이거 위험한가요? 이 정도? 아니, 제가 괜한 소리 한 것 같아서. 아픔을 찔렀죠. 예. 이런 사람의 트로피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찌르면서 이제 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헤르페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헤르페스는 지나간 추한 과거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제가 2004년 안 돼도 현실이에요. 현재를 잊은 민족에게 예. 헤르페스가 온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달삼스벳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헤르페스가 온다고요? 예. 달삼스벳 같은데요? 예, 허페스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압도적으로 이쪽을 이제 제가 하겠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약간 이제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업데이트나 패치, 요즘 온라인 게임들. 아, 패치. 패치도 가능한 거죠? 패치 뭐, 패치 계획이 가능합니다. 패치 가능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이쪽이고. 아, 오디오가 너무 넘쳐서 가운데로 가시라고 합니다. 아, 제가 가운데로 가시라고. 가까워서. 아. 자 그럼 일어선 김에 이제 뭐 뭐 준비하셨나요? 아 이걸 부숴야 돼.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안 됐잖아요. 아 왜 이걸 부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제안할게요. 네. 저희가 저녁 때 저희 둘이 집들이를 가거든요. 어디 집들이요? 김풍웅님? 이거 말해도 되죠? 네. 서유리 씨네. 오, 그 유명한 성우, 애쉬 성우, 애쉬 성우. 집들이를 가는데 신혼집 미간에 만약에 성현님께서 동의하시면은 요거를 집들이 선물로. 그러니까 탈락한 거를 집들이 선물로 직접 전해주는 걸로 할 수 아 왜 이걸로라 그래요? 아직 결정 안 됐는데 너 이게 될 수도 있지. 탈락한 거를 집들이 선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TMI인데 네네. 제가 예전에 한 6년, 7년 전쯤에 서유리님이랑 같이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때는 디스코드가 없었죠. 아, 네. 네이버 그 폰인가? 그걸로 같이 한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연,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 연결이 되는 네네. 그때 그분이 애쉬 원딜이었고 네. 제가 알리스타 서폿이었습니다. 예, 이게 답입니다. 그 이외엔 기억나는 게 없어. 하여튼 뭐 그런 인연이었다는 걸 와. 인맥 자랑을 이렇게 해봤고요. 네네. 근데 잠깐 서유리님한테 이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약해지네요. 오히려 서유리님 전달인데 이거를 선물하면 생뚱맞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서유리님 댁에 갔는데 갑자기 김성희님 트로피를 주면서 그러면은 그쪽 집에 기억에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댁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김성희님이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기억으로 남아. 그냥 갑자기 그냥 싫은 사람이 돼. 아,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에서 싫은 사람이 돼.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거 보면 볼수록 잘 만들었어. 솔직히 보면 볼수록 잘 만들었어. 이거는 승부가 났어요. 쇼부알이 아 이십. 옆 모습도 잘 만들었어요. 이 와중에 잠깐만요. 이제 도네이션이나 이제 좀 구독이 아이고 예. 와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똥도 덤으로 드리죠. 아 똥. 아이 부록이 한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똥 제가 제 거를 선정하시면은 부록 하나 더 드립니다. 아 1+1. 아 그거까지 보고 결정할게요. 네. 아 대변 이게 네. 대변을 또 이렇게 형상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제 방송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변하고 인연이 되게 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바지에도 이제 용변을 네. 보기도 하고 네. 이제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인데 저의 대변과는 달라요. 거리가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변이면은 아무데나 안 지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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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변을 원해요, 저는. 아. 황금변을 원하는데 현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묽은 변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변은 제가 평생 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김성애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니죠. 이거를 원대한 목표 이렇게 되어라. 아 목표. 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은 되게 부잣집 가면은 네. 일본도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단 말이야. 아 그치. 아 똥을 집에 일본 가문처럼 야쿠자 집 막 이런데. 아 문장 이렇게 있고 밑에 칼 이렇게. 어때요? 아 좋아요. 아 그리고 이거 보세요 디테일. 이 똥에 똥만 갖고 있는 이 디테일이 갈라진 거. 디테일이 확실히 있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똥이 예.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변기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을 주름이에요. 아 이거 보나요 보통? 이걸 봐? 이걸 왜 봐? 이 주름 이 디테일 이 주름 아, 디테일. 똥 좀.
지금 시청자 빠지고 있지 않나요? 아 왜 이거 왜 이거 초점이 안 잡히지? 야 들어오니까 카메라도 지금 이거 물건이다 이거 물건이래. 이거 고르시면 이거 원플러스 똥 똥까지. 이거는요 감점 사유가 될 거예요. 왜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런 평생 이런 똥을 한번 싸보는 게 소원인데 제가 다다르지 못할 그런 이상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노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거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미국에서 현재 임상 실험 중이에요. 대변 이식술 이렇게 잘 싼 똥을 자기 이제 항문을 통해서 넣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아, 진상 중이에요. 실제로 기사가 나왔어요. 4월에 아니 근데 이렇게 됐냐고요. 아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넣었더니 뒤로 넣었더니 늦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허가가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주호민 작가님 만들었어요. 이거 고르시면 이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네가 만들었잖아. 말이 바뀌어. 다 녹화돼 있는데 거짓말을 해. 지금 증거가 나가있어 영상으로 증거가.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없어 이 사람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된다. 당신이 자꾸 억지르면 서울중앙지검에 갔다가 그냥 에이 다이렉트로다가 그냥 선생님 사실 똥을 만들고 나 먹이는 거냐 똥 먹이는 거 아니야. 사람 먹고 똥을 주고 말이야. 사람 불러놓고 진짜 똥을 좀 맞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주고 똥 코로나 주고 코로나 하여튼 야 이거는 예, 코로나와 똥 이거는 당연히 폐기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아, 서유리님께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언처럼 네네. 박사를 내려 그랬는데 이건 부수고 이건 서유리님 드리죠.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 좋은 집들이 선물로? 아, 집들이 선물로. 근데 이러다 진짜 인연 끊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왜 끊겨요 이게? 아, 이 정도는 안 끊기는 인연인가? 아 근데 이거 약간 신혼 부부한테 좋긴 하다. 약간 그 장난치기 좋아. 어? 이게 왜 소파에 이렇게 딱 있는 거야. 놓고 가자. 아 그럼 이제 부부싸움에 시발 냉장고에 넣어놓자. 아 그런 건 있어요. 옛날 미신 중에 도둑질하고 그 집에 똥을 싸놓으면 이제 안 잡힌다는 그런 게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제 또 무병장수 하실 것 같아요. 아, 무병장수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 보니까 이거 화장실 아니 화장실이래. 여기 그 뭐야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변기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로 싸우실 거 아니야. 왜 넣어놨냐고. 고양이 키우시거든. 아. 그 고양이 모래 거기에다 넣어놨지. 고양이가 고양이한테 뒤집어 씌우기. 근데 사람 똥이잖아. 사람 이걸 나긋나게 담아갖고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 예, 여튼 예, 이거는 힘들었기 때문에 서유리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양 미간에 이거를 딱 꽂아주시죠. 혀 위에 얹어두시면 걸작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효도왕 효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 진짜. 차례 뒤에 꼬리로 붙이면 가능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파괴식은 언제 하나요? 파괴식 아 지금 바로 갑니다. 아 바로. 요거는 네. 선물이니까 이거는 좀 네. 아껴주시고. 아니 뭐 슬픈 거 아니죠? 아니 전 뭐 하나도 안 슬퍼요. 근데 이건 읽어야 돼요. 밀려가지고. 아 네. 똥 싸면서 똥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똥이 너무 잘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걸 집들이 선물로 드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창매님 빚으신 찰흙상에 똥 애도움 붙이기 기능 어떨지. 어필하시는 게 좋을 듯. 푸 형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뒤에 똥도 덤으로 드리자고 해서 가지고 갖고 썼고 아저씨 네오 암스트롱 4 어디 갔어요? 그게 뭐야? 네오 암스트롱 4요? 이거 말한 건가? 이게 네오 암스트롱이에요? 아닌데 이거 똥인데요? 똥에 또 이름이 붙였어 또? 아 사물에 그 명명하는 그런 습관 자기 마음대로 한 거 같은데? 정들었나? 미스터 꿀님도 후원 감사하고요. 구스QLS117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하라고! 5,000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안해. 자, 77! 대포! 죄송합니다. 무슨 77이요? 몰라도. 자, 이제 책장 빼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 고르세요. 정식으로 한번 골라주시죠. 네. 저는 선택합니다! 침타뷰 1등 선임 김성현을 형성한 G-Man 이 영상을 샌드박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달합니다. 아 감사해요. 샌드박스 나의 동호 감사해요. 맨 사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거 이제 아 이게 아니라 효과음까지. 자 요구사로는 한 방에 양변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일어선 김에, 네. 카메라 잡은 김에, 네. 뭐 할 거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부수는 거 외에도.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하면 됩니까? 예, 잠시만요. 아, 이걸 빼야 되는데? 아, 그냥 여기서 하시죠. 예.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다가. 갑니다. 탁 트여주세요. 아, 다 떨어졌다. 예. 이게 완성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완성도가 뭘, 뭐, 리포츠도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 뭐야, 이게! 하지만 따라합니다! 인간들을 떠나내자! 아시죠? 네. 아, 예. 자, 이제 하면 됩니까? 예. 계속 떨어져, 뭐가. 이미 부서지고 있어. 예. 괜히 나, 칭따! 사진 찍어. 진짜. 와, 냄새 안 나네. 자, 이건 저 옆에 치워놓겠습니다. 살아남았어. 아,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다. 반짝됐다. WHO 연전 연승. 아, 이거. 아, 이거 가루가 이게 미쳤네. 저거 치는데. 와. 이거 이 한 장면으로 벌써 오늘 온 밥값은 제가 한 거죠. 아, 그럼요. 넘었어요 지금.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 아, 죄송합니다. 무분나치. 끝이 아닙니다. 예, 끝이 아닌가요? 부상으로. 부상. 전선의 쌀국기 5통을 드립니다. 전선의 쌀국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발현 침착맨 주팔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집에 가서 이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전설의 쌀쿠키 이말년이 그려져 있는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에 담아주세요. 예, 봉다리에다가 담아주십시오. 여기다가 그 아 이거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어, 뭐 선물도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럼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드리고. 어, 예. 약하지 않아? 그게 느낌? 아, 저것도 가져가셔야지. 여기 이게 튼튼해. 진실 밝아! 진실 밝아! 너무 똥 같아가지고 좀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니까요? 제가 또 그동안. 아,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또. 바꾸만은 못 사는 사람이잖아. 항상 이제 피드백이 제가 항상 강렬한데, 뭐가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아이고! 트로피도 받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곧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호민님과 관련된, 칭따오 여행자 세트. 아, 칭따오 여행자 세트. 칭따오 스티커. 아니, 그리고, 칭따오를 왜? 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칭따오 등글기. 아, 이건 안 써있군요. 와, 나 등글기 진짜 필요했는데. 칭따오 덕후세요? 예, 칭덕후. 칭덕입니다, 칭덕. 어, 저는 이거 이 시국에 칭따. 예, 많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시국이다 보니까 또 사실 이런 게 있죠. 한정판. 뽀맹 먹고 뽀맹 불러. 와, 이거 저도 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또 이제 칭덕이다 보니까. 야, 계속 나와. 예, 뭐 많아요. 계속 이거는 이제 색깔별로 하나씩 칭따오 킹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칭따오 써 있죠. 소리 나네. 예, 이건 뭐 컨텐츠로 살리기 힘드네요. 자, 여기서 준비해봤어요. 아, 와,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내드린 사진 그 압축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아, 열게요. 예. 카톡으로 보내신가요? 예, 그 보내는 사진 4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저 카톡 첫 번째 거부터. 1번? 주호민 3. 그거 말고. 사진을 카톡. 압축해서 보내셨네요. 예. 제가 볼까봐. 아, 그렇지. 아. 그거 말고 옆에 그 3? 3 그거. 보여주세요. 키워주세요.
제 대학교 동기 단톡방이 있어요. 예. 제가 아싸였거든요. 예. 아싸 네 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칭따오에 다니는 칭따오 마케팅 팀장이 제 베프예요. 대학교 대표. 아, 예. 아,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작년 5월 달에. 네. 예. 야, 뭐 이제 기획이 이제 웹툰 작가를 써서 마케팅하자고 났대요. 네. 근데 아무도 뭐 웹툰 작가 누가 알겠어, 일반인들이. 아. 제가 카톡을 제 이 단톡방에서 제일 늦게 확인했어요. 네. 네. 보세요. 다음 거 열어주세요. 다음 거. 다음 거, 그거. 그래서 제가 이 생색을 좀 내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말년을 추천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는 웹툰 작가가 이말년을 추천했어요. 아, 근데 까였어, 이말년. 어, 왜요? 아니, 말년만 빼고라고 돼 있어. 네. 왜? 그 이유는 제가 차마 이제 공개할 수는 없어서 이제 중간 사건. 아, 근데, 아, 알려줘요. 네, 왜요?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와.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대회 이미지 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똥 만들어서? 아, 똥도 물론이거니와. 와. 여러 가지 대변, 뭐 소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비물들이 원인이에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한 게 주호민님이었어요. 아, 네, 주호민.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3대 웹툰 작가 중에 한 분 들어가 계시거든요. 나 이거 처음 한 거야. 윤태호, 최규석, 주호민. 그래서 제가 주호민, 이말년이랑 또 짝꿍이니까. 아~ 빠르 물어갖고, 이 친구는 원래 웹툰 그림 하나만 살려고 그랬는데, 이 쥐그림. 예. 야, 못하러 그림 하나만 해. 그냥 주호민님을 밀어. 모델로 밀어. 라고 해갖고 된 게, 동맹 먹고 먹을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아, 그 김성현님 덕분에 지금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생생을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에서 이거 카톡 날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주호민 1 보여주세요. 주호민 1 저거. 어, 어. 주호민님 기억 나시죠? 저기 이거 촬영 그 당일인데. 예, 예. 그 산적까지 생긴 친구. 예, 예. 이름이 장준혁이에요. 하얀 거탑의 장준혁. 아~ 예, 장준혁. 제가 마케팅 팀장이고 그 다음 거. 다음 거.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대학교 시절의 장준혁과 저입니다. 와, 네, 저게 저 네 명이 아싸 클럽이에요. 아~ 아싸 클럽이고 저거는 이제 준혁이랑 같이 대학교 다닐 때 갔었던 그 뭐야 예비군. 아, 동일인분 맞네요. 예, 동일인분 맞아요. 예, 동일인분. 북한군이에요? 북한군 형네는 거예요. 아, 네. 진짜로? 둘이 같이 또라이였거든. 아~ 혹시 78년생입니까? 제가 78, 제가 장준혁이가 빠른 79. 아, 아니 왜냐하면 저 7, 8년생에 그 매직빵님이라고 닮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매직빵, 아, 제 치과 의사, 아, 예. 제 치과 의사 분, 그분은 아니고요. 아. 이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예. 저랑 같이 일본 유학도 갔었거든요. 한방에서 살았어요. 예. 한방에 살았는데 그때 얘가 공부하던 목표가 진로에 취업하는 게 목표였어요. 진로. 아. 소주 회사 그 진로요? 소주 회사 진로. 아. 자기 진로를 진로로 잡은 친구야. 아.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때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도. 얘가 안 보여. 그래서 어, 얘 뭐 연락도 없이 삐삐도 안 치고 삐삐 시절. 삐삐도 안 치고 집에 갔나? 하고서 예. 이제 집에 가는데 그 학교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고 누가 이제 대로 그 차도에 몸을 두고 인도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예. 인도 턱에다가 이게 목을 받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왜왜 왜? 그래서 어, 베개처럼? 어, 그 교통사고인가? 베개처럼. 예. 교통사고 사람 죽었나? 가서 봤더니 장준혁인 거야. 그래서 그때가 4시 반이었어요. 네. 4시 반. 오후 4시 반. 네네네. 근데 오후 4시 반에 술 먹고 이렇게 꽐라가 될 리도 없고, 이거. 대낮이잖아요, 그냥. 대낮이죠. 이게 교통사고다. 준혁아! 준혁아! 나 눈물이 막 나오는 건 너무 준혁이 죽은 줄 알고 그랬더니, 에씨, 다 마실 수 있다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 정도로 예. 술에 미친놈이에요. 예. 저는 그때 전자오락이 미친놈, 얘는 술에 미친 분. 예. 그래서 저는, 아, 난 꼭 게임 회사에 갈 거야. 얘는 꼭 너 술 만드는 회사에 갈 거야. 그때가 그러던 때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나머지. 소니에 갔다가 네. 결국 진로는 못 갔어. 네. 그 다음에 아. 결국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네. 내 영혼은 IT에 있지 않아. 전자제품에 네. 있지 않아. 네. 결국은 간 게 이게 칭따오. 도전했잖아. 결국 술로 갔어. 결국 술로 간 거야. 이게 자기자리 찾아가셨네. 예, 그렇게 됐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주호민 작가님하고 이제 김성현님하고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오늘 처음 모르는 봤죠. 관계였는데도. 네. 추천을 흔쾌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팬이라는 뜻이에요. 아, 팬이에요. 진짜 팬입니다. 아유, 진짜 팬. 제가 제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한 것 중에 약 0.047%가 무한 동력입니다. 거의 미미하죠.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뜻인데 0.047%. 그러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칭따오 그 호롤롤로 예. 그 광고는 예. 김성현님이 거의 그냥 밀은 거잖아요. 예, 제가 밀었죠. 주호민 믿고 그래. 써! 주호민! 이미지 좋아! 그러면 주호민 작가님은 앞으로 나대지 마세요. 왜요? 나댄 적 없는데. 어, 칭따오로 나대지 마세요. 아, 칭따오요? 아, 지금. 본인의 힘으로 한 거 아니니까. 아, 주호민님은 나의 역량으로 이제 광고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믿고 네. 계신 거구나. 물론 본인 역량이 있으니까 들어왔지만 그 씨발점에는 제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맨 펄! 파괴왕! 나를 파괴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아, 나만 귀 아파? 아, 귀를 안 막네, 이 형은. 되게 스트레스 내성이 강하네. 고마워, 빼고 왔어, 집에. 아,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 아, 스토리도 네. 들어봤고, 아, 이거는 실제로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돼, 돼, 돼. 잠깐, 내가 아까 무슨 색으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나 노란색으로 했어. 어, 이거 이 시국에 파란색. 조심하세요. 이 시국에 조심해야 돼요. 비말 가면. 리코더 잘 보지. 거기서 막 날아다닐 것 같아, 무협지. 어, 이건 뭐야? 아까 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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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개 너무 그. 아, 따개 좋다. 이건 뭐야? 이거 너 따개 빼는. 아, 병 따개. 진짜 유난이다 이건. 아. 솔직히 그죠? 유난이. 아니 제가 그 제 신다오 캔이 이걸로 따야 돼. 그러니까 그 요즘에 돌려서 따는 맥주도 많잖아요. 근데 저거는 트위스트 캡. 약간 보수적인 캡이죠. 아, 보수적이구나. 보수적인 캡이야. 그냥 이게. 따개로 따야 되니까 따개. 오프너 그러니까 따개. 오프너 어 요즘 그러니까 오프너 오프너 아니 그러니까 병 따개가 더 간편한데 에이 이게 원래 편하지 이게 눌렀다 뜨는데 에헤이 사람이 말이야 아 이거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써있네요 오늘 따라 칭따오 아니 제가 등글개가 없어가지고 진짜 집에서 맨날 어 제 거 제 거는 안 갖고 오셨어 이거 오 좋네 준비했지 또 이게 파란색이 침착맨 색깔이잖아. 아 그래요? 시그니처 컬러 아닌가? 어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아, 아주. 아 제가 등이 항상 간지럽거든요. 네 그리고 등을 이제 또 잘 닦으라는 의미에서 칭따오 바디워시. 오 칭따오에서 바디워시까지? 어 예 하여튼 그렇대요. 예, 네. 칭따오 여행용 세트. 칭따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도 있고요. 아, 이거를 준영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와 예, 또 챙겨주더라고. 야, 저 조우민 치면 바로 합방 간다 그랬더니 나 기다려봐 바로 퀵으로 가서 퀵으로 진짜 미쳤어 아 이제 좀 텐션 낮았으니까 또 이제 노잼 모드로 들어갑시다 시청자 한 15% 정도 빠질 겁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그 노잼 모드를 한다고 하셔놓고 안 해 막상 들어가면은 그 흥분하세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그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잖아요 네. 하얗게 불죠 네. 이번에도 또 안 한다고 하시고 또 하실 거잖아요 네 전소 또 귀 아프게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차분하게 한다고 마음가짐을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못 지켜요.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정한 최악의 세대. 최악의. 78년생. 왜요? 왜 최악이에요? 배성재 아나운서님. 예. 그 매직빵님. 매직빵님. 예. 김풍님. 김풍 작가님. 예. 그리고 그 빡세 작가님. 웹툰 작가. 빡세. 아 빡세야. 빡세님 알아. 빡세님. 어. 운봉공고. 그 나오셔가지고 어. 그 이번에 봉봉봉봉가 네네 그거 지금 하고 그 빡세님이 예전에 여행 맞아요. 또 웹툰 그리시던 그 맞아요. 제주도인가 거기서 해남처럼 뭐 성게 따오고 이거 기억나 그 기억나 해녀학교 가가지고 아 기억나 네. 기억나 빡세 그때 스포츠 일간 스포츠였나요? 스포츠 예, 서울 맞습니다. 뭐 일간 스포츠 뭐 그런 네. 그때는 여러분들 웹툰을 네이버 다음에서 보던 게 아니라 스포츠 신문 웹사이트에서 봤다고 들어가면은 막 배너들 뭐 오빠 저 오늘 뭐 한가요 뭐 남성 호르몬 전립선이 쫙 뭐 이런 광고도 배너 광고 일곱 개씩 뜨는 그런 스포츠 신문 광고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웹툰을 봤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나와닷컴이었나 다모임닷컴이었나 거기에 웹툰 스포츠 신문 웹툰들만 모아놨던 그런 사이트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멜랑콜리 뭐 멜랑콜리 그분이 멘사 회원이잖아 멘사 회원이에요 멘사 회원 와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애님 78년 아 야, 저주받은 세대라는 뜻이군요 아니요 그 컬스드 제너레이션 오복성 그렇게 해서 만든 오복성 패스 오복성 패스 옛날에 피구왕 통키도 있었고 세이버 축구에서 미국 팀 볼을 고르면 이제 쇼패스로 오복성 패스 한 다음에 슛 때리면 각이 딱 나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 개성이 강하다 아 개성상이 또 개성상이 나면은 죄송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텐션 그 떨어뜨리실 아,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네, 떨어뜨리시고 예 침착한 김성입니다. 아유, 쓰레기가. 자 그래서 모셨는데 뭐 이렇게 그냥 상만 주고 가면은 좀 그러니까. 아 그럼요. 아무래도 좀 게임 전문가 아니십니까? 뽑아 먹어야죠. 에휴 전문가라긴 너무 현역 떠난 지 오래됐어요 또. 그러면 전문가. 아니 어쨌든 애호가시죠. 애호가 애호바 애호가 아니 애호가. 본인이 예.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전문가라고 하죠 예 전 그러니까 지읒 받침 아니고 예, 예. 예. 니은 받침으로 예. 예 게임을 존중하는 예. 전문가. 존중하는 예.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쪽이 더 강하다 예 맞아요 예, 예. 히읗 받침으로 하죠 전문가 예 히읗 받침 전문가 좋아하는 예 그죠 말씀하시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애호가 게임 애호가 김성애님과 함께
김성애 그 님이 이제 개발자 시절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 업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토익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토익 점수 잘 안 보고 사실 그게 1순위고 아, 그래도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아 그래도 겜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요. 저는 4살 때부터 게임을 했어요. 어? 무슨 게임이요? 미친놈이었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오락실이라는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1980년대 초반 1980년대 초반 프로야구 막 생기고 예 프로야구 생기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런 어마어마한 옛날이에요. 그 시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에 전자발찌 생기기도 전에 문방구 앞에 가면은 예. 요그 조그만 요즘 철권하는 그런 티오파 구호하는 그런 오락기도 있잖아요. 그거 놓고서 흑백에다가 셀로판지로 이제 빨간 셀로판, 노란 셀로판, 초록 셀로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칼라 느낌 돼가면서 스페이스 인베이더, 갤러그, 지네, 뽀빠이 이런 걸 했다고. 아. 그러고 뽀빠이 기억나세요? 패밀리 시절인데 빠라바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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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가 알아요, 알아요. 아, 블루투스가 아니라 브루터스, 브루투스가 뽀빠이 이렇게 위에서 막 때리고 그런 거 올리브 나오고 그러던 거를 20원 넣고 하던 게 그 시절이에요. 4살 때부터 유치원을 하기 전부터 4살 만 4세 한국 나이 5세. 와. 아무튼 그렇게 대단하신 애호가신데 그 어렸을 때 그 게임 한 거 이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풍부하죠. 게임 이상형 월드컵 그 시절. 어 아니 뭐가 더 재밌는 게임이? 고전 그 게임 월드컵? 고전 게임 월드컵. 고개월. 어 게다가 맨날 하는 그 32강부터 하는 그 월드컵을 하는 건다는 거죠. 네. 와 알려줘. 근데 솔직히 나를 만족, 저를 만족시키려면은 진짜 옛날 게임들이 나와야 될 텐데. 아,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무슨 뭐 롱맨 뭐 쓰리 이런 걸 가지고 고전 게임이라 그러면 전 그런 건 고전으로도 안 치거든요. 잔악 정도 돼야 되네. 잔악, 그, 잔악, 마성전설, 제비우스 이런 거, 엑셀리온 이런 것들 완전 옛날 거. 잔악을 하시네요. 잔악. 아, 저 패미콤도 있었고 옛날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 제비우스. 네, 제비우스도 기억나세요? 제비우스 기억나. 제비우스 시작하면은 그때. 나스카, 민양, 그것도 나오면서 배경음악 BGM 기억나세요? BGM까지는... 그게 딱 7초짜리 BGM이 영구적으로 계속 루핑돼요. 보통 그런 거 되면 사람이 정신병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는 정말 뭐 귀체공학적으로 부금이 만들어져갖고 네. 귀체공학을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부금이 전혀 질리질 않았던 그런 게임이 바로 제비우스죠. 저는 마성전설 부금은 기억나요. 마성전설 그 스테레오에서 들으면은 이 부분이 좌우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쵸. 아, 좌. 예, 좌우에서 나와요. 아, 이거는 못 들었는데. 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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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른. 아, 기억나죠? 저희 텔레비가 모노였어요. 아, 모노, 아이고. TV 좋은 거. TV는 그때도 금성이 좋았지. 아, 금성이었어요. 금성, 빡.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 다 하셨으면. 네. 예, 그. 하세요. 최신 거는 좀 그런가요? 아, 요즘 게임부터 하죠. 예. 요즘 게임. 예, 요즘 게임은 솔직히 제가 게임 안 한지 좀 오래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좀 고전 게임으로 갑니다. 예, 고전 게임 좋죠. 고전 게임. 고전 게임. 아, 고전 게임 이상한 월드컵은 너무 오래 요즘이다. 월드컵. 이것도 요즘이고. 아니, 뭐 완전 고전 게임. 와우. 와우도 사실 뭐 요즘 게임 중엔 고전 게임이죠. 사실 와우가 94년이죠. 아니, 아니 94년 아니지. 2004년이죠. 2004년. 아, 벌써 와우도 15년, 16년 됐다. 와우도. 와 맞아요. 와우 그 정도 됐어요. 맞아. 와우도 오래됐어. 아, 그 고전 게임이 디아블로 2면은 더 옛날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디아블로 2가 90몇 년이더라? 그러니까 아니 2000년대예요. 제가 재수할 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그렇지. 스타보다 늦게 나왔죠. 네, 20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죠. 9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없네. 디아 2가 저 군대 그 일병 때 나왔어요. 네. 2000년에 2000년. 아, 맞나 그때. 아. 그게 없네요. 고전 게임이. 아, 고전 게임, 아, 좀 준비 좀 해봐요, 고전 게임. 아, 완전, 신세대 게임들밖에 없네, 완전. 그러니까. 아, 이거 고전 게임 좀 준비 잘 해봐요. 아, 그럼 제가 잠깐 자리 비켜드릴게요. 그동안 깔끔하게 준비해주세요. 예. 미리 보면 더 재미없으니까. 세이브 축구 정도 나오면 좋은데. 저거, 최고의 고전 게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2000년대 초반으로 아까 전에 그 그냥 와우 나왔던 거 해야 되잖아. 그럼 할 얘기가 많으니까 할 얘기 많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 이거? 아니 두 번째 이거? 어, 저거 왼쪽 오락실 한정인 거 이것도 같은데. 있어 이게 조금 더 옛날이야 사실. 그걸로 할까? 한번 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봅시다.
너무 요즘 건데? 나는 젤다의 전설, 내가 기억나는 젤다의 전설 슈퍼 패미컴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젤다의 전설인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날개 달린 얼룩말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른 딴 거 딴 거? 네, 두 번째 가요. 이야. 아 이게 그래도 좀 아 요 느낌이네. 요거네 요거네. 요 느낌? 아 요거 좋습니다. 요 느낌으로 가. 그 다음 그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불러보죠 한번. 아 김연아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좋은데? 둘 다 너무 좋은데요? 골라볼게. 아 좋다. 둘 다 좋은데? 최고의 고전 게임. 그냥 고전 게임. 둘 다 근데 나오는 게임 몇 면들은 되게 좋거든요. 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걸로. 아예 방하. 엄브렐러사 아닙니까? 또 바이오 하저드 하면 또 그래서 서구권에 넘어가 이제 수출용 이름은 레지던트 이블. 예, 인턴 이블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레지던트 이블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 나 아, 예 그 캡콤. 예, 캡콤의 전성기 때 과거 전성기 그리고 개동한 똥콤의 시절을 보내다가 요즘 또 가콤으로 부활한 것 중에 하나가 레지던트 이블 또 이제 신작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어 파이널 판타지가 있네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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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모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 두 묶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묶음. 어떤 게 느낌이 좋으신지. 아, 자, 이거랑 딴 거. 이거랑. 아. 느낌 앞에 거. 이거. 왜냐면 저는 격투 종자기 때문에 격겜 종자기 때문에 격겜이 눈에 딱 보였어. 게다가 You're a piece of me, boy. 스타크래프트가 딱 첫 화면에 보였다는 걸 매력을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Red Roll Out. 붐. 다시. 아, 나 왜 이렇게 얘가 체신머리가 없어지죠? 사람이 점잖지가 못해. 왜 이러지? 침상맨만 옆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허민이 형 도와줘. 나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브루드워는 캐릭터한 얼굴 아니야? 원래? 그거는 이제 브루드워고 부드러워고 그 앞에 거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사실 잘못 써있는, 예, 잘못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입니다. 다크 템플러 없고 메딕 없고 발키리 없는 거! 아 호민이 형, 호민이 형 나도 잡혔어. 나도 짧아. 바로 와주었구나. 나도 잡혔어. 장빛주의 히어로즈부터 스톰 그 편에 나오죠 그 대사. 아 그렇죠. 자, 자 제목을 좀 바꿀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훈훈하네요. 이상현님 모시고 고전 게임 이상형. 오늘 제가 이제 그 평상시에 그 게임 그 방송이 네. 침착맨 방송은 이제 노잼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DC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저는 왜? 왜? 난 재밌었는데? 나도 재밌는데? 근데 이제 알았어요. 왜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재미없어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게 달라요. 확 안 와. 그렇게만 보실 수 없는 게 네. 반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네. 왜냐면 물이 반이 있냐 반밖에 없냐 이거거든요. 네. 김성훈이나 주식백으로 검색해보세요. DC에서. 그러면은 특히 이말년 그 마이너 갤러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아 김성애 저 새끼 존나 나와서 진짜 새끼 존나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네. 흉내내는 겁니다. 네. 어 개노잼 오버 억텐 어 개짜증나 귀 찢어지겠어 재미도 없고 소리만 질러 병신이네 아~ 저거 날쌍 처먹고 뭐냐 저 또라이는 라고 써있는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취향 차이인 것 취향 같아요. 취향 차이. 누가 쓴 거야? 되게 많이 써요. 네, 근데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응이응입니다. 네. 이응이응이고 다 요즘엔 네. 이응이응이고 IP는 주로 205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호불호가 있다는 거 네. 각자 그러니까 이제 호불호 매불매 매불매
자, 그러면 이제 고전 게임 이상형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그 게임 전문가, 네. 게임 애호가. 네, 희극받친 전문가. 네. 그 김성희님 모시고 있고요. 그, 이거 이제 32강으로 나온 32개의 게임을 보면서 네. 뭐가 더 좋냐? 고전에서 최고의 게임이었는지. 아, 더 네. 좋은 게임이었냐? 네. 오케이. 인상이 깊었다거나. 인상 깊고 그렇죠. 영감 좋고 아. 마음에 드는 그런 게임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게임은 이거다. 예. 나에게 있어서 김성희에 있어 진심 빨빨한 네. 선자가 32강 고전 게임 월드컵 지금 바로 시작 가비요. 빠바. 아, 효과음 같은 거 없어요? 아, 이거 짱 나옵니다. 해주세요. 가비요. 자, 처음 대결이 진짜 쟁쟁합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드 더킹 오브 파이터즈 95. 시작부터 어렵네요. 예. 이거는 야, 이거는 말하자면 네. 브라질과 프랑스가 32강에서 붙은 그런 느낌. 예선에서. 아, 예선에서. 예선에서. 아. 와,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 어쩔 수 없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 95도 명작 중의 명작. 왜냐면은 사실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에서 최고 명작 뭐 떴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담동 감사합니다. 풀파티 주최한 주호민님 예. 구독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에서 이제 한국에서 최고 인기작은 98 그리고 네. 중국에서 최고 인기작은 97 이렇게 27번 장이냐 아니면은 2번 치장이냐 2번 네. 치장 275크 이렇게 네. 97, 98의 그 강캐들이 나눠지는데 네. 사실 95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에요. 94가 제일 처음에 나왔거든요. 네. 95가 94의 인기를 그대로 견인을 하면서 그때 탄생했던 캐릭터가 바로 야가미 이오리. 이거 도시가스 예 도시가스 과소비가 원입니다. 과소비가 원입니다. 그렇죠. 야가미 이오리가 처음 나왔던 게 바로 95였다는 아, 거예요. 아, 아 재밌다. 아주 재밌다. 의미가 깊은 예. 작품입니다만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 예. 왜요? 왜냐면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e스포츠의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게임 문화가 대중적 문화로 이제 넘어오는 데 있어서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거. IMF하고 또 그때 그 ADS의 정책, 그 광통신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어떤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냈잖아요. PC방이라는 거. 그때 생겼어요. 제가 그렇죠. 저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 세대를 기점으로 그 위가 이제 당구장 세대. 당구장 세대. 제 아래로는 당구장 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제가 98학번인데 그때부터 당구 못 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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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추억의 마이크 모하임 사장님. 그때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정겨웠습니까? 그 스타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마 사장님이 또 3년 전에 오셔갖고 또, 그 곰TV 거기 프리거 스튜디오에서 피자 쏘시고 피자의 땅이었죠, 그때. 네. 그런데 마이크 모하임, 아, 이게 블리자드에게 또 깊어지면 또 이제 암울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옷만 쓰고 있어서. 아, 불바시구나. 저도 불바예요. 25년. 등도 한번 보여주세요. 등도. 등등. 바가 아니고 그냥 등짝을 보자. 버리다. 엔터테인먼트. 강자의 포즈. 강자의 포즈. 아 이거. 예, 아 이제 그거 같네요. 그 격투왕 바키의 그 악마의 형상 근육이죠. 예. 아, 한마 유지로. 만화를 또 좋아하시죠. 아, 만화 좋아하죠. 네. 한마 유지로. 아무튼 여기 스타크래프트는 어떤 게임을 넘어서 어떤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은 문화다. 아, 게임은 문화다. WHO에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게임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 부드러워. 부드러워는 너무 강력하죠? 너무 강력해요. 예. 우승 후보입니다. 아! 세레커비. 카비, 카비. 사실 커비라고 부르는데, 일본식 네. 발음은 저는 이제 그 일본 잡지를 바탕으로 나왔었던 한국 고전 게임 월간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보통 별의 카비라고 많이 불렀어요. 예, 카비. 그래서 이제 카비라는 발음도 익숙한데. 커비. 아, 카비, 별의 카비. 카비. 이것도 대단히,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작이죠. 예. 그리고. 그 먹으면은 그 몬스터 그 특성을 흡수해가지고. 아, 그렇죠. 변하잖아요, 그렇죠. 카비가. 제가 뭐 이제 갑자기 오디오가 비는 건 이제 많이 해봤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예. 포켓몬, 아,도. 아, 역사적인 게임, 역사적인 게임. 사실 이건 둘 다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쪽 저는 취향이고. 게임보이가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게임보이 이 휴대용 게임기는 네. 없어서 지금 이 둘을 이제 다른 콘솔로는 해봤는데 그 커비는 제가 해본 기억이 확실히 있어. 예. 포켓몬스터는 안 해봤어요. 아 어때요? 저는 포켓몬스터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휴대용 게임기인데 저장이 돼? 오 거기서 막 쇼크였나? 아니 저는 게임 그게 느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패밀리 8비트짜리 패밀리 게임기로 하고 그냥 게임 그냥 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컴퓨터
컴퓨터 게임에서야 뭐 저장이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휴대용 게임인데 이게 저장이 아니에요. 되네? 이 팩 시절에도 저장 게임 있었어요. 뭐 드래곤 퀘스트라든지 뭐 파이널 판타지 이것도 패밀리가요? 팩에도 저장이 돼요. 패밀리에도 저장되는 게 있었죠. 물론 그 조금 패밀리 앞세대는 이제 패스워드 입력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저장도 됐었어요. 16비트 정도 돼야지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8비트도 됐어요. 근데 날라가 종종 날라가.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유도가 있다? 몬스터를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수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고, 커비는 그 김도훈님 그 애완 그 뭐라 그러죠? 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 요즘 반려라 많이 그러죠. 왜요? 애완이라 그러면 뭔가 종속되는 느낌이라 싫어. 장난감 같아서? 네. 아, 반려동물 그 고양이 이름이 커비입니다. 커비, 아, 그래서. 이 커비에서 따서요? 네, 이 커비에서 따서. 예, 이것도 재밌었어요. 이거는 그 이 딱 이 이 시절 특유의 그 닌텐도 그 슈퍼마리오 3 감각. 그 도트의 그 차분한 느낌 있어요. 그게 좋아요. 도트 장인 느낌. 아기자기한 그 횡스크롤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둘 다 별로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게임들. 일로 했었던 게임이고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객관적 인지도가 더 높은 쪽을 꼽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말입니다. 포켓몬스터가 강력하죠. 제가 예전에 함께 출연했었던 그 방송에 그 친구가 나왔었어요. 아프리카 TV BJ 카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카비. 네. 포켓몬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스토리가 잘 안 나오네. 이거 그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거 닮았네요. 그 뭐지? 그 유령. 어, 맞아. 아, 그러네. 유령. 슈퍼마리오 유령. 이렇게 쳐다보면 안 움직이고. 맞아. 오는... 근데 걔는 이제 팔이 없죠. 팔이 없는데 그래도 모습은 비슷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거. 아, 부끄부끄. 이름 부끄부끄예요. 이름이 부끄부끄예요? 부끄부끄. 처음 알았어. 그리고 그 뭐야? 키노피오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버블버블에 이제 시간 지나면 나오는 흰 고래 빠바바바바 그런 게 느낌 있다고. 하여튼 넘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분홍색이죠? 커비는? 노란색 아닌가요? 분홍색이죠. 노란색이. 아, 노란색인가? 노란색. 아, 알카노. 와라 빠라라라 두루두루두 빙보. 저 오른쪽에 알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처음 봤던 게 오락실이 아니에요. 어때요? 그때 저희 그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그때 명절 때 누구 이제 친척 기다리신다고 저랑 같이 이제 동네 다방을 가셨어요. 네. 다방에 이제 쌍화차에 계란 띄워 먹고 그런 진짜 다방.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5년 전에 스타벅스 같은 느낌입니다. 다방. 네. 근데 그 다방에 저 알카노이드 벽돌을 깨기가 있었어요. 네. 다방에. 네. 그때 유행이었어요. 오락기가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테이블. 예. 테이블 형태로 돼 있고 그 안에 심어져 있어요. 그렇지. 이거예요? 요거 다이얼이 있었어요. 아, 그거만 그리고, 있어도 되지 사실 그거. 그렇지. 다이얼 갖고 하는 게 다이얼에 버튼 하나 달려 있었고 이게 양쪽으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P가 끝나면 화면이 이제 반대로 뒤집고 이쪽에서 2P가 하고 이게 다방이 있었어. 좋은데? 차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아, 지금은 없죠. 그거 좋은데. 지금은 없지. 지금은 원조 PC방이네. 지금 말하자면 원조 PC방이지. 어떻게 보면 원조 멀티 그 복합 엔터테인먼트 멀티방이네. 멀티방. 옆에서는 이제 그 다방 레지라 그러죠. 예. 마담 언니가 이제 그 따라주시고 그리고 예. 가끔 보면 이제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쓰신 분이 택트 타고 그 여성분이 예. 이제 보자기에다가 이제 뭐 들고도 다니시고 뭐 그런 예. 광경에 이제 다방. 그러니까 그리고 율락업소를 갔다는 말이 아니니까 이게 자꾸 탈룰라가 될 것 같은데 예. 율락업소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다방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절로 율락업소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다방이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이분이네요. 레지던트 이분 죄송합니다. 예. 네. 여하튼 아 땀난다. 이거는 제가 그 친척집 가가지고 알카노이드 깔려 있는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친척집 가가지고 명절 때 가가지고 맞아요. 하면은. 맞아, 맞아. 재밌을 때도 있었고. 저거 아이템 먹으면 넓어지기도 하고. 넓어졌죠. 공 두 개 되기도 하고. 공 세 개도 되고. 네. 스피드 빨라지는 건 없었고. 또 뭐 있었더라? 뭐 있었는데. 자석이 있었어요, 자석. 붙어. 내가 원할 때. 그렇지. 원하는 곳에 가서 다시 띄울 수 있고. 근데 알카노이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알파로이드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맞아요. 로봇 나오는 거. 횡스크롤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 그렇지. 알파로이드. 그게 뭐야? 그래서 마치 신촌역과 신천역을 헷갈리듯이 그때 대우전자 대리점에서 제믹스 팩을 팔았거든요. 가서 아저씨 저 알파로이드 주세요 이랬는데 아저씨가 잘못 알아듣고서 알파로이드를 갖고 와서 집에서 꼈더니 왜 로봇 안 나오고 이상한 벽돌만 나와 막 이런 게 있어. 아니 알파로이드는 갓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슈팅이야. 근데 밑에 들어가 그럼 거기서 격투로 바뀌어. 맞아 격투. 아 그래요? 그래서 로봇 맞아. 다른 로봇들은 막 격투로 싸워. 맞아 검사해보자. 알파로이드 검색해보세요. 예. 유명한 게임이에요? 슈팅과 대전 격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갓겜입니다. 35년 전 게임입니다. 알파로이드인가? 알파
노이드일 거야. 노이드. 알파 노이드. 어, 알파 노이드. 어? 맞네, 맞네, 맞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디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이게, 맞아, 맞아. 이게 슈팅이 아니라 대전. 어, 대전 모드일 때 저거, 저기. 맞아요. 그 저게 은근 무서웠어. 어, 무서웠어. 꽤. 조금 느낌. 우와, 무섭잖아. 이런 느낌? 어, 마치 외계인에게 침공당한 지구인의 비극적인 결말을 나타내는 것 같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이렉트로는 안 보여지는군요. 이게, 어, 그걸 해야 돼. 제가 띄워야 돼. 아니, 좀 띄워요! 지금! 이게, 이거 알파노이드. 알파노이드. 이게 알파노이드. 알카노이드랑 엄청 헷갈리기 맞아요. 쉬워요. 맞아요. 이건 알파노이드. 이건 알파노이드, 옆에 있는 거 알카노이드. 알카노이드. 아!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느낌.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알파노이드. 여튼 얘기가 많이 샜네요. 그런데 알카노이드 얘기 이렇게 했는데 네. 선택은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게임사, 게임 역사에 있어서 GTA 시리즈 그랜드 세프트 아터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도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했는데 네. 그때는 완전 그냥 스카이뷰라고 스카이뷰. 해야 되나? 네. 그냥 위에서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맞아, 맞아. 이 2 이후에 GTA 3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모습, 그 숄더, 그 백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이때는 그 마이애미 히트라인, 아, 제목, 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탑뷰에서 정수리를 보는 방식의 게임이었죠. 여하튼 게임 역사에 있어서 GTA 시리즈를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GTA 고르겠습니다. 2도 저희가 아, 할라인 마이애미 예.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막 자유도가 그 높았고 음흠. 막 차도 막 골라서 막 훔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패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서구권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임. 아 그럴만해요. 네. 그럴만해. 그렇죠. 근데 정작 이 게임은 미성년자 플레이 국가인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 학생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결국 못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미성년자 불가딱지 붙이고 나왔는데 왜 그걸 게임사 탓을 하냐고. 당신 자식들이 이 게임을 한 것을. 네. 당신 자식이 미성년자 불가 게임만 플레이하게 만든 그 환경이 문제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성인용 게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 통제를 좀 해야지. 그렇죠.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GTA는 가장 미국적인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사는 영국에 있다는 거. 아, 그래요? 영국에? 예, 이것도 많이. 어쩐지 지독하더라. 아, 지독하잖아. 영국에 살아, 영국에 살아. 지독해. 마치 영국 음식 같은 그런 지독함이죠. 영국. 그러니까 GTA 4인가 5인가 되면서 무대가 지금 좀 캘리포니아주 느낌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5였죠? 4부터 넘어갔나? 여하튼 산 안드레스인가? 예, 안산드레아스. 경기도 안산드레아스. 안산 출신이에요. 안산. 아, 안산드레아스 때부터 이제 좀 약간 그 캘리포니아주 느낌의 그 도시로 가지 않나요? 컨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3포즈 좀 건너뛰고 5를 해갖고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게임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봤을 높다. 때 아 좀 아 잠깐. 아, 근데 이것도 아 알카노이드도 사실 알카노이드도 그게 그거잖아요.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지. 대한민국 다방 쌍화차 저거 엄청난 히트작이죠. 저거 이거 하면서 좋아. 그래. 사실 이렇게 게임사적으로 비중 높고 인체도 높은 거로만 고르면 너무 뻔해져요. 알카노이드로 갑시다. 개인적인 선택을 가겠습니다. 아 이쪽이 좀 더 땡겨요? 오케이. 알카노이드. 그 부금 한번 같이 부르고 갈까요? 빠라밤 빠라바라밤. 나 알카노이드 그거는 아, 생각이 안 나요. 아, 예. 어 저는 이걸 그냥 띠디 띠리디리디 아니 너무 단순화 시키셨어요. 아 제가 한 버전은 빠라 띠디 띠리디리디 이거는 너무 미디 음이 나는 거고 예. 이제 그때 들었던 느낌으로는 빠라방 빠라바라바라바라 아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예 뒤에 효과가 있었어. 아 좀 있었어 있었어. 빠라바라바라 아 진짜? 띵띵띵띵 하고 이제 첫판 딱 깨면은 두판 들어가면 라운드 2 나오면서 빠라방 빠라바라바라 아 맞아 아 맞아 그런 느낌 있었어요. 어 다음도 이제 만족치 않습니다. 예 커맨드 와 이거는 진짜 선택이 어려운데 커맨드 앤 컨커도 사실 한때나마 스타크래프트하고 자웅을 겨루는 예 그때가 티베리안스 나오기 전이었을 겁니다. CNC 소니아 그때도 이제 상당히 작품도 높은 게임이었는데 그 다음에 CNC가 그 슴풍스풍 똥 싸는 유닛 네. 나왔었던 아 그 제목 기억 안 나네. 커맨드 앤 컨커가 프랜차이즈가 무너졌었던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게임의 IP 가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레더러시였고 레더러시 전성기고 그때 IP가 무너졌던 게 그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었어. 하여튼 그 티베리안선이에요. 아 그게 티베리안선인가? 여하튼 버려. 그리고 CNC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브 그 오피셜 트레일러도 조실비, 좋아야 돼 싫어야 비율이 5대 95일 정도로 사실
그 커맨드 앤 콩커의 IP는 이제 무너졌다, 가치가 없어졌다, 그걸 버리고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우리나라 오락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것, 그 시발점이 됐던 게 갤러그라면, 그쵸. 일본 아케이드 산업을 일으켰던 게 바로 스페이스 인베이더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원 넣고 했었던 문방구 앞에 오락기도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갤러그랑 스페이스 인베이더랑 무슨 차이예요? 갤러그가 5년 뒤에 나왔죠. 갤러그가 83년작이고 인베이더가 78년작이고. 아, 그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갤러그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죠. 갤러그는 두 대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납치도 막 해가고. 납치도 하고. 그리고 그 적들 숫자도 훨씬 많죠. 보너스 스테이지 개념도 생겼었고. 근데 생긴 게 비슷하네요? 비슷하긴 하죠.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아,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어디였더라? 스페이스 인베이더 그 영화도 나왔어요. 아, 이거는 제가 나무위키를 제가 나중에 참고해보겠습니다. 그 만든 회사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커맨드 앤 콩커는 제가 기억나는 게 커딘신이 실사로 찍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나와. 사실 막 레닌 같은 사람 막 나와가지고. 막 레닌, 레닌 같은 사람인지 레닌인지 아무튼 나와요. 나오고. 솔린이지. 예. 그리고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NOD가 있는데 노드의 손이라고 건물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병사들이 여기서 저는 기억나는 게 테슬라 타워 테슬라 방어 타워 중에 엄청 세. 그런 거 기억나. 그거는 아마 그쪽 뒤로 간 버전이고 NOD랑 뭐랑 붙을 때 그 맨 여기 캐미넨 커커 원에서는 이거 손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그 CNC는 스타크의 스타일비에서 이제 되게 좋았던 게 탱크가 사람을 깔아 죽일 수 있었다. 맞아요. 거. CG 탱크는 마린을 깔아 죽이지 못하지만.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었고. 하여튼 저도 이제 뭐 CNC 파는 아니고 스타파기 때문에 저 정이 별로 안 가네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깔아뭉개는 것도 좋았는데 인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가지고 진짜 전쟁하는 느낌이에요. 한번 뽑으면 한 세 마리씩 나왔어요.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공병, 공병 개념이 있어. 건물 뺏을 수 있고. 군견도 있었고, 군견. 아, 그렇지. 군견도 있었어. 군견도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군견은 대인 상대로 다 물어 죽여. 근데 그 입마개가 없었죠, 그때는. 지금도 없어요, 군견은. 아, 군견은 없구나. 오케이. 군견 입마개 없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베이더. 인베이더. 자, 다음 다섯 번째. 와! 야, 이거 진짜 쟁쟁한 게임들이 너무 나오는데. 롱맨데 와. 어렵다. 저도 롱맨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저도요. 예, 이거 이 포즈 아시죠? 다리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점프. 예, 점프. 이 다리. 다리. 예. 사실 롱맨 대단했죠. 슬라이딩도 하고 또 이제 제가 OGN 천기명 왕까지 롱맨 편도 아주 재밌었는데. 그래도 와우. 예. 브리저드. 브리저드. 어쩔 수 없네. 대단하긴 하죠. 힘과 명예! 이건 역타! 엉터! 이게 그 완전 그 MMORPG가 완전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선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백종원처럼 그 당시에 다크 에이지 오브 카멜롯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에버퀘스트라든가. 아니, 에버퀘스트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워크래프트 하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 네, 너 어려워서 못해. 에버퀘스트는 지도도 없어요. 아, 지도가 없어요? 에버퀘스트는 지도가 없어가지고, 저 했거든요, 옛날에. 그랬었나?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가는데,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 위치를 알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일어나면 메모라이즈 해야 돼, 마우스는. 기억해놔야 돼. 던전 센터처럼. 맞아, TRPG처럼.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말 이렇게 안 되면은. 너무 리얼하네. 너무 과몰입했네, 그 판타지 세계관은. 그리고 막 그, 팩션이 안 좋으면 못 들어가요. 그 다른 종족에, 뭐 만약에 내가 종족이 오고요. 근데 인간 마을에 기본적으로 적대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밖에서 막 쥐꼬리 같은 거 계속 잘라가지고, 계속 그 팩션 좋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요. 평작이네. 평작하고 확고한 동맥 확동 찍고서 들어가야는. 근데 그 사실 너무 이제 뭐 그쪽이 이제 RPG 성향 맞으신 분들은 이제 에버퀘스트를 더 명작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 자체는 MMORPG라는 장르 자체에 이걸로 시작해서 완성됐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간편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 뒤로 사실 히트친 MMORPG가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와우가 너무 대성공을 거둬갖고. 그렇죠. 뭐 이볼란이라든가 뭐 리니지라든가 뭐 성공작은 진짜 몇 개 없는데 여튼 그런 엄청난 게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게임 개발자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한 4순위 정도 되는 게 또 그 당시에 와우. 그쵸. 저희 얼마 전에 클래식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 봤어요. 한 달 정도 진짜 빠져서 했어요. 예. 와, 클래식 재밌죠. 에버퀘스트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그것도 있었어요. 퀘스트를 와우는 느낌표가 뜨잖아요. 안 떠요. 아, 내가 하이에서 다 말을 해야 돼. 와, 그럼 말해서. 말하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뭐가 없어져서 고민이야. 뭐가 없어졌어요? 치면 또 나.
그 교환을 통해서 퀘스트를 찾아내야 돼. 와, 처음 하시는 게 재밌겠다. 퀘스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니까 막 숨겨져 있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현실적이고 몰입하게 되고 그런 요소긴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렇지, 불편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에버퀘스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지도도 다 올려져 있어요. 마치 와우풀포처럼, 와우풀포. 좌표도 있고, 퀘스트도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이 뭐고. 그러니까 결국은 와우에서 그 제공하는 느낌표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를 게 없는 거네.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렇지. 불편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사장된 거야 결국. 지금 들으셨다시피 와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이렇게 느낌표라든가 그런 편의성 인터페이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고히 영전신 개념 있잖아요. 네. 일고히 영전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일고히 영전신. 예. 일반, 고급, 희귀, 영웅, 에픽, 뭐 이렇게 올라간 아이템 등급, 그리고 그것이 흰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가는. 만들어버렸어. 이 기본 문법 자체가 와우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장르를 불문하고 게임에 미친 그 영향들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또 와우풀포를 또 사랑했지만, 와우풀포는 인터페이스 한번 잘못 바꿨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인벤으로 대세가 넘어가게 됐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역사들을 감안해 봤을 땐 무조건 롱맨보다는 와우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하카르 그 피. 그 하카르 피. 하카르 피 사건. 이번에 또 그 전염병 사건하고 해갖고 한 콘텐츠 하나 뽑으려다가 하카르의 피 오염된 피 사건은 너무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뤘어. 그냥 이제 넘어가고 전염병 주식회사를 콘텐츠로 만들었었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롱맨 있잖아요. 롱맨. 그게 이제 서양에서 메가맨이잖아요. 메가맨이죠, 메가맨. 근데 그거 그림 일러스트 보셨어요? 양키 센스. 그거 하나 보죠. 그거 기억나.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메가맨 표지. 양키가 사실 뭐 약간 비하적인 표현일 수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거보다 이 그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또 없기 때문에. 그 동서양 교류가 없었을 때 일러스트. 예. 아주 좀 불쾌한 골짜기죠, 딱 그림이. 옛날 일러스트라고 했다. 메가맨, 미국, 뭐 서양 일러스트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 예, 나오네. 저거 아니고 얼굴 클로즈업 된 것도 와 이거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보다 더 흉측한 게 있어요. 아니, 이것도 흉측하니까 이것도 저장해. 네. 이것도 흉측하다. 왜 흉측한 게 일단 있어. 저장해? 일단 저장해. 끔찍한, 이렇게 정면 바라보고서 약간 팔 오른쪽으로 틀려있는 그게 있는. 맞아요, 맞아. 서양. 서양 일러스트. 메가맨 양키 센스로. 양키 센스. 같이 보세요. 아, 이거, 좋다. 이거야. 이거다. 이거요. 저 박사예요? 저 뒤에? 예. 시끔찍하다, 진짜. 아, 이거보다 하나, 한 단계 더 흉측한 게 있는데, 지금 검색은 잘 안 되네요. 메가맨. 없나? 그 메가맨이 캡콤컨데. 아, 그건 이제 방금? 네. 이제 그 옆에 거요. 두 번째 거. 오디오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 스트리트 파이터 역시 이제 캡콤 거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가 그 시리즈 중에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그거야 그거 그거. 그래 그래 같은 그거, 포즈야 그거. 저게 이거 같은 포즈야 사실. 자, 이 느낌이죠. 이 느낌. 아, 좋습니다. 메가맨이 미국으로 갔을 때 네, 일러스트. 미국 메가맨. 네, 미국 메가맨. 요거랑. 네. 아, 저 롱맨이 메가맨이 된 사연도 나무위키에서 공부해뒀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늙긴 늙었어. 찾기가 어려워. 빨리 좀 찾아요. 아, 요거. 아, 요거? 저 박사님 봐, 진짜 악당 같아. 잠깐, 소닉이 닥터 에그맨이고 롱맨 박사님이 뭐였죠? 미노프스키는 건담에 나오는 입자 이름이. 입자인데 그거는. 아, 롱맨 박사 이름이 뭐죠? 와일리 박사. 어, 와일리 박사. 일본 발음 와일리. 와일리 박사. W였죠. 저 메가맨 2는 예. 저주를 받은 느낌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저주를 받은 느낌이에요. 아. 뭐 마계총 같기도 하고. 마계총. 느낌이. 왜 사람이 저기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복근도 표현이 돼 있어요. 심지어 그거네요. 여기서는 그 여기 장착이 안 돼 있네요. 아, 그러네요. 총 따로 들고 있구나. 그러네. 그냥 권총이야. 권총. 근데 여기도 없어요. 여기 그러네. 변형되는 건가? 아, 싸울 때 끼고 나가나? 팔이 여기 바꿨기나. 아, 탈착식인가 보네. 장착하고 나오는 게 나중 시리즈인가? 이건 좀 그러네. 그 도와주는 강아지는 언제부터 나오죠? 라슈. 라슈. 빨간애. 처음엔 안 나오죠. 그 스프링? 어. 스프링도 있고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럭키 스프링이잖아. 럭키 스프링.
원래는 스프링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롱맨 세계관이라서 개 된 거죠. 개. 이거 뭐 와우죠 그래도 동물학대. 와우 이건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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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가겠습니다. 와우 너무 세. 내 인생에 4년이 사라졌거든. 자, 메탈 슬러그. 아, 메탈 슬러그는 이거는 사실 투표에 붙이면은 무조건 메탈 슬러그가 8-2로 이길 건데, 9-1로. 엄청 인기 있는 예. 시리즈죠. 아, 저 이 두 게임 오락 실감은 무조건 해요. 헤비 머싱글! 뭐, 사실. 메탈 슬러그. 그, 이 특유의 그, 좀, 개그 요소가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 노, 그 뭐야, 노예가 아니라 그. 포로. 예, 포로. 이러고 가잖아. 그, 따라다니면서 네. 장풍 쏘잖아. 장풍 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메탈 슬러그 또 이제 저 회사의 어떤 운명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스트라이커즈 1945를 더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즐겼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1945 하면은 또 어떤 우리 민족과 이제 일본과의 그런 아픈 역사, 비극의 역사 그런 것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예. 전혀 생각 못 하고 나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작품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발언을 이어나가는 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탈 슬러그랑 가는 게 그래서 1945구나. 네, 그 당시 시대상을. 근데 있고. 뒤에 나온 시리즈들은 미군기들 아니었어요? 막 그 막 근데 세계에는 막 F 시리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스트라이커 45는 뭐 제로기 막 이런 거였어요? 제로센 막 이런 거였어요? 몰라 1942였나 그건? 아 대충 너무. 1942도 있었어요. 게임. 1942. 내가 지금 1942랑 헷갈리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아케드 게임. 1942인지 1945인지 넘어가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처음에 몇 강이었냐면 32강이었어요. 32강. 아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날 새겠는데요? 네. 속도를 높이죠. 속도를 이제 높이죠. 절대로 한 경쟁에서 한 문장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절대로. 그럼 또 너무 빨리 끝나요. 아 그래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메탈 슬러그는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가 공략집을 올렸죠. 네. 52코인 공략. 52코인 공략. 아 원코인이 아니고요? 52코인 공략. 피프티 2코인. 네. 아, 꽤 의미가 있네요.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류탄부터 다 까야 돼요. 죽기 전에 제일 하면 안 되는지 죽는 건 괜찮아. 수류탄 가지고 죽으면 안 돼. 그거 쓰고 죽자. 아까 쓰고 죽자. 오케이.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로 네. 가겠습니다. 게다가 또 세가 세턴 버전 이미지로 준비하셨네. 저 뒤에 있는 게 메탈 슬러그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요거 그 강철 달팽이. 메탈 슬러그. 저것도 이제 대성령님이 잘하셨죠. 또 포켓몬이 저 드러운 포켓몬 난 관심도 없고 포켓몬 고 때문에 속초를 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포켓몬이 나옵니까? 이거는 팩맨, 남코 팩맨. 여러분들은 남코 하면은 철권을만 기억하시지만 훨씬 더 그 이전에 팩맨이라는 걸출한 히트작이 있었다는 거죠. 팩맨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이제 저 팩맨을 제가 스팀에서 팔아가지고 샀거든요. 돈 주고. 얼마 주고 팔았어? 꽤 돈 줬어요. 아, 막 몇천 원 줬어요. 아, 그 골동품 프리미엄? 네. 그걸 샀는데 구글에서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 골동품의 가치라는 건 예. 이게 가성비로만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제가 산 그 이 팩맨이 뭐였냐면은 진짜 그때 그거를 그냥 재현을 완전 오리지널. 아 이 팩맨이에요? 이 오락기 요거 하나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로 이식을 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 남자야 이게 비가 다르잖아요. 남는 비는 그 일러스트로 채우고 요 딱 그 화면도 한 그 4:3 비율로. 4:3으로 해가지고 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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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글에서 할 거예요. 저는 저 팩맨에서 쫓아오는 몬스터들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쁘지 않아? 저 빨간 애 같은 거. 예? 아~ 예, 이름 다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예. 이름 뭐예요? 색깔별로? 뭐 빨강이, 파랑이. 저는 모르는데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고 뭐 누가 더 스피드가 빠르고 뭐 그런 뭐 세부적인 설정이 있던데. 아, 몸마다 그게 있었 개성이 있었나요? 난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설정은 있는데 아, 게임에서 구현은 안 됐을걸요? 아, 설정만 있네. 옛날 게임은 그런 거 있잖아. 아, 인공지능이 다르대요. 어, 진짜요? 아, 그랬었나? 누구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가고 누구는 좀 약간 좀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있나? 아, 구현도 해놨대. 옛날 그래. 게임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런 설정 막 세세하게 해놨어. 막, 막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 괜히 써놓고 막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달신, 좋아하는 거, 카레. 카레, 어, 좋아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 배가 세계 정보. 그치. 아, 그 급급한 배가 좋아하는 건 만두, 꼬챙이 말고. 그게 또 해외판이랑 또 다르잖아요. 배가 바이슨이. 그게 복잡해, 복잡해. 타이슨 때문에 그래,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 때문에 그 사천왕들 이름 바이슨이 바이슨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가트만 갖고 그래서 걔들이 헷갈려요. 예. 그래서 항상 가로 열고 장군, 가로 열고 꼬챙이, 가로 그러니까. 열고 칙칙이 이렇게 써놓죠. 칙칙. 그리고 또 우리 사촌 형은 그거를 섞어가지고 완전 잘못 읽어가지고.
엠비손이라고 했어요. 엠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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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점 빈손. 네, 엠점 빈손. 그거는 빈손. 잘못 읽은 것도 그렇거니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스트리트 파이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대만에서 만들었었던 아 환자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만화 제목 가두쟁패전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짭퉁 영화고 대만에서 만든 큐 스트리트 파이터 큐 뭐 있었는데? 어 아니 그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짭퉁 만화고 하여튼 일본 아 이거 대만에서 만들었었던 짬뽕 만화를 우리나라에서 해적판으로 갖고 들어왔을 때 번역한 사람이 M 빈손이라고 쓰고 달심을 달라이신 과일을 그렇죠. 귤이 맞아 아. 귤이라고 부르는 애들 그렇게 많았어요 과일을 아. 귤이 스펠링 그대로 달라이신 달라이신 그리고 M 빈손 M 빈손 빈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빈슨 어. 장지아프 어 맞아 장지아프 기억난다 블랭카였나 그랬을 거 맞아 블랭카 제대로 이름 나오는 애가 켄밖에 맞아 쌍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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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리우 리우가 아니라 리우 리우 그래서 거기 그걸 따갖고 우리나라의 그 가두쟁패전의 이름이 또 거기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아주 족보가 개꿀 나중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틀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지 리우는 인정이야 어, 인정. 쌍가트 인정이야 그 규리, 정도도 인정이야 규리는 약간 좀 규리부터 좀 약간 이상해지면서 달라이신 그, 어, 달라이신부터는 일부러 틀리나 저는 빡쳐요 쌍가트도 어떻게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 난 쌍가트가 너무 화가 나는 쌍가트 아 쌍가트도 어. 화나셨어요 어, 어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쌍가트는 좀 그냥 하이고 다이거 아빠가 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쌍같은 다이거 아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감기잖아요 이렇게 그치? 임팩트가 쌍같은 쌍같은 쌍같은은 쌍같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쌍같은 쌍같은 이렇게 쌍같은 그러니까 쌍같은 좀 인정입니다 사실 좀 쌍가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어 아예 공식 이름을 S-A-N-G 어 A-T 이렇게 쌍같은 쌍같은 제노사이드 쌍같은 다이거 제노사이드 아 좋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팩맨 자 그래서 팩맨 네, 팩맨 없어 자 아 또 후원이 또 왔네요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를 이제 32강부터 봐야 되는군요 소닉 대 마리오 와 네. 이거는 자강두천 양대산맥인데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소닉 세가를 견인했던 마스코트지만 이건 뭐 마리오한테 비빌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저는 이제 메가드라이브 나왔을 때 샀었어요 처음 나온 게 이제 소닉 대 헤드족이야 근데 그 속도감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죠. 근데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훨씬 재밌었어요. 그렇지. 네. 소닉은 이제 그 영화로도 나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들고 있죠. 한번 이제 막 아니 나왔을 걸요? 아 벌써 개봉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어, 다시 만든 거? 그 건치. 징그러웠어. 다시 건치 소닉. 지금 나왔을 걸요? 골짜기 소닉. 그거 디자인 바꾼다는 얘기까지 듣고 바꾸고 나왔어요. 아 내일 모레 나와. 아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광고가 어. 계속 나와요 요즘에. 오 내일 모레구나. 얘는 근데 닌텐도에 흡수당하지 않았어요? 소닉이요? 네. 아니 아니 소닉은 여전히 세가의 캐릭터고. 그래요? 계속 나와.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프랜차이즈 여러 개 섞어갖고 같이 네. 나오는 뭐 네. 올림픽 같은 거 있어요. 네. 거기서 아마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콜라보예요? 응 콜라보. 일종의 아, 콜라보. 쓰게 해준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아, 나 저 그래 흡수된 캐릭터들 다 합쳐갖고 뭐 마리오 vs 소닉 뭐 이런 게임도 있고 막 그래요. 세가가 아직도 있어요? 세가 아직도 있어요. 그게 세가가 망했다 해서 회사가 없어진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네. 있는데 실제로 세가는 그 삼이라는 일본의 되게 유명한 파친코 주력으로 하는 회사하고 아~ 합병을 했고 그래서 그 세가 삼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갖고 지금도 흘러와서 그 뭐야 삼타로라든가 용과 같이 나왔죠. 예, 용과 같이 FM 아, 그 포켓 매니저 이런 것들 다 세가에서 IP 갖고 있고 그쪽에 어떤 지분 갖고 있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맨날 딱 키면 세가 그리고 오락실 가면 데이토나 USA 데이토나 이거는 오락실에 그 돈 안 넣고 있을 때 소리 나오게 하는 오락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가끔 고급 오락실은 돈 안 넣고 있을 때도 그 소리가 나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옵션에 켤 수 있거든요 그게 아침에 가갖고 그 특히 일요일 아침 같은 때 가갖고 제가 제일 먼저 데이토나를 켜면은 기분이 그렇게 쩝니다 아, 데이토나 데이토나 그 뭐 가수가 진짜 잘 불러요. 아~ 예. 그리고 그때 남코에서 또 이제 자웅을 겨뤘었던 게임이 리치레이서 아닙니까? 리치레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그때 리치레이서의 그 트레일러에 등장했던 역의 이름이 나나세 레이코, 나나세 아~ 레이코였어요. 예, 예. 예 나나세 레이코. 그 터널 가다가 휘르고 부러져갖고 드라이버가 딱 태우고서 이렇게 딱 가는 거. 어,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 아, 가수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예. 그 최모 가수가 여 가수가 예. 뮤직비디오가 그 리치레이서의 그 트레일러를 표절했다는 시비에 또 휘말린 경우도 아~ 있었죠. 아~ 아무튼 그런 사연들이 있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가 게임에 대한 인식은 네. 딱 느낌은 네.
엄청 그래픽이 유려하고 되게 막 반딱반딱하고 반딱반딱 쨍하고 쨍하고 반짝거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좀 약간 세련되고 좀 약간 첨단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닉이 이게 지금 91년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91년작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이 물결이나 이거 보면은 이 광원 효과 같은 거 보면 이게 딱 보면 이렇게 넘어가네 계속 이렇게 이 대기화면에서 이게 그래픽이 너무나 화려한 거야. 임팩트.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해. 저때 이제 16비트를 막 넘어갔을 때.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식배가 모셨던 분이라면 딱 떠오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란의 전설적인 프로게이머 나시르 게벨리 편에서 설명할 때 이 나시르 게벨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한 프로게임 프로그래머였냐면 패밀리로 심지어 당시에 최첨단 회사였던 최첨단 기술력을 뽐내던 세가하고 비빌 정도다라는 예시가 나올 정도로 그다 이 시절의 세가는 그야말로 리진 시절이었죠. 기술력과 그런 아트적인 세련됨으로써는 거의 탑을 달리던 일본의 게임사 아니었겠습니까? 오락실 갔을 때 데이트나 USB도 그 되게 그 뭐죠? 자동차가 되게 그 육각 무슨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아 너무 막 하고 싶은데 비싸요. 비싸죠. 보다 훨씬 비싸. 전 그래서 그 세가 세턴으로 이식된 거 친구랑 막 했었어요. 그 화면이 이분할 돼가지고. 아 위아래로 이분할. 네, 막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상하구나. 비디오 게임은 제가 또 안 해가지고 소닉 때 해지고 그냥 항상 그냥 지나갈 때 백화점 갈 때 그냥 켜놓은 거 보는 거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볼 때마다 느낌은 아 화려하다. 화려하고 그리고 원 버튼으로 모든 게 다 공격과 이동까지 다 되고 이건 아주 좋았죠. 근데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너무 대단했어요. 그치? 너무너무 재밌었어. 대단했지? 그리고 제 별명이 그 슈퍼마리오 제일 처음 발표 죽는 애 있죠. 버섯 대가리. 군바. 군바였어. 아, 그 군바. 버섯돌이었어요, 제 별명이. 버섯돌이. 그때 약간 닮았었어, 고등학교 때. 아, 지금이 더 닮았어요. 지금이 더 군바. 띠용! 빠빠빠빠빠빰. 밟을 때 이게 되게 짜부대잖아. 걔가 어느 타이밍에 발표되면 따다따따따따따. 따따 삐용 삐용 이때 죽어. 그 다음에 거북이가 나오죠. 녹색 거북이. 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 친구가 이럴까? 자 큐 하면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따따따따따 띠용. 혹시 그걸로 왕따 당하거나 했던 괴롭힘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전혀. 야야 좀 일로 와봐 막 일진 들여.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었어. 아, 그런 우리는 거. 우리 학교는 일진이 없었어요. 그럼 슈퍼마리오는 사실상 주호민 작가님으로 이루어진 세계인가요? 군바도 주호민 작가님, 거북이도 주호민 작가님. 거북이는 왜요? 거북이 닮으셨어요. 거북이 닮은 사진 보여드려요? 아니요, 보여주지 마세요. 보시면 아마 앞으로 거북이로만 보일 거예요. 토드도 나. 토드. T-O-A-D. 롱맨 폰가에도 토드맨이 나왔었죠. 물속성. 거북이 같이 나온 거. 두꺼비맨. 원본이 없네? 원본이 안 나오네? 아무튼 이거 있어요. 거북이. 거북이 같이 나왔죠. 그러네요. 진짜 거북이. 네. 슈퍼마리오의 거북이가 아니라 그냥 거북이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그냥 자이언트 거북이잖아. 귀찮으니까 안 띄워놓을게요. 알아서 보세요. 예, 알아서 보시면. 자, 아무튼 그래서 슈퍼마리오는 사실상 주호민 작가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슈퍼마리오 보라. 마리오로 갑니다. 저게 85년이야. 대단하다. 저 옛날에 이거 그 컨보이 현대 컨보이 사면은 그때 이제 닌텐도로 해가지고 저거하고 오리 사냥하고 오리 사냥 총이랑. 오리 사냥은 솔직히 자신의 양심을 게이머로서의 양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아 왜요? 왜냐면 화면 앞으로 가냐. 그렇죠. 가냐? 일정 거리를 두고 그렇죠.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이제 양심 불량이신 분들은 브라운관에다가 대고 쏘잖아. 맞아. 누가 못 맞춰 그거를. 근접 무기로 총을 쏩니다. 빠빠 오리 날아가는 거 빠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멀리서 하고요. 못 맞추니까 가까이 가서 쏠 생각 안 하고 아 재미없어 그거 안 쓰요. 아 그건 옳은 그건 그냥 멍청한 거. 예, 아니 옳은 태도입니다. 그 저는 엎드려서 썼는데. 어 진짜요? 멀가중? 네? 그때 당시에 군대도 안 갔는데? 네. 어 약간 과몰입해가지고 베개 사이에. 아 내가 지금 사냥꾼이다. 근데 그럼 밟혀요. 군반 줄 알고. 엎드리죠. 그럼 혹시 그렇게 몰입하셔서 슈팅 게임을 하셨다면? 네. 그 남코에서 나왔었던 그때 2000년대 초반에 타임크라이시스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 내가 무슨 말 없지 어떻게 알았어? 무조건 이거지. 화면 바꿔 피해야지. 이게 뭔데? 타임크라이시스라고 오락실에 있었던 총싸움 게임 있잖아요. 페달 누르면 이렇게 숨는 거. 그거 과몰입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도 숨었다고 밟으면서. 아 그럼 무조건 숨어야 돼 이거는. 아 얼마 전에 수영이랑 푸어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왕십리 그 거기에 있거든요. 엔터식스에 있거든요. 아 오락실에? 그 쏘영이 게임이에요 뭐. 쏘영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은폐은폐를 거기 넣을 줄 어떻게 알았어 거기에. 그래서 버추어 캅이 막 히트치다가 이제 타임크래시스 나오면서 그쪽으로 쫙 몰렸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버처 파이터 아니 그 버처 컵 컵이 사바리 헤네 뭐 이거 그게 갑자기 사라졌군요. 네, 많이 그때 타임 크래시에서 잠식을 했어요. 그 엄청 히트쳤는데. 자, 다음입니다. 포켓몬스터는 그냥 자리가 남아가지고 다 우겨낸 것 같아요. 왜 종류별로 다 왜 포켓몬 다 버려 다 버려 포켓몬 지겨워 죽겠네. 네. 무조건 디아블로 1. 사실 저는 1은 안 해봤어요. 디아블로 2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예, 1은 안 해봤어요. 1 진짜 그때 재밌네요. PC 게임이었잖아요. 아, 저는 네. PC를 대학교 들어가서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아, 1을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1을 그래서 되게 솔직히 불 빨았어. 1을 못 해봤더니 너무 창피해서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예,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귀찮아요. 아, 그래요? 워크래프트 2도 했거든요 제가. 친구네 집을 매일 가면서 지식백과 네. 지금 그 로그인 하세요. 삭제하게. 삭제해요. 아, 채널 삭제? 어, 자격이 없어요. 디아블로 1은 하셔야죠. 예, 해볼게요. 1 네. 해볼게요. 제가 워크2를 했는데 디아블로 1을 안 했습니다. 아, 저는 1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제일 음산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고디코로 처음에 주인공이 얘기를 해. 네. Death smells all around me 이러면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 버처가 그 도살자가 네. 거기서도 첫 보스예요. Fresh meat. 아, Fresh meat. 그래서 막 쫓아와. 죽으려 무서워 진짜. 근데 그게 저 디아블로 3도 해봤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 그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이게 막 기계. 그러니까 프레임인가? 뭐 그렇게 말해야 되나? 아무튼 이 기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불쾌하게 가요. 항상 무섭죠. 그 공포 분위기가 극대화된 이 원 이거 그 지식백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검사해서 삭제하러 갑니다. 아 구독 취소 채널 삭제 채널 삭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구독 취소는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 채널 삭제를 하신다고요 로그인 하신 거 가서 채널 삭제 아 계정을 삭제 네. 아 그럼 저는 이제 자격을 얻으려면 지식백과 운영하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아 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꼭 하세요 디아 원은 해야지 디아 원 디아 원 인증샷을 보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디아 원을 잠깐 요즘에 방송 키고 하세요 잠깐 디아 원을 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디아블로에서 팔아요 어디서 팔죠? 그 동서 게임 채널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 그 블리자드 그 거기서 팔아요. 아 배틀넷에 디아 1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아 블리자드 스토어에 가면 있어. 아 오케이. 아 어떻게든 해볼게요. GOG에서 가능하다는. 아 팀포2는 이제 오버워치에 어떤 영감을 줬던 아주 또 게임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 나 미쳐버려 내가 왜? 게다가 광고 홍보. 아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도 돼요. 소리 치는 게 더 죄송해. 어 내가 소리를 안 바꿔. 이거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팀포트는 이제 병과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거리 많은데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어쩔 수 없죠 제 인생이잖아요. 주캐가 뭐예요 주캐? 저는 항상 쌍지 아프입니다. 와 쌍지. 아 그러면 스크류 파이 드라이브 헐라 돌아. 아니 그게 커맨드가 어려워. 한 바퀴 돌려. 270도 펀치를 누르는데 이거는 케인과 김성의 합방을 보시면은 돌아. 쭉쭉 돌아. 어. 더블 레리어트. 더블 레리어트. 더블 레리어트 하면은 장풍 통과하죠. 그렇죠. 배가 배부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케인 방송 합방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대시부터는 발색이 누르면은 하이스피드 더블 레리어트가 나오죠. 두 개 들어와줘. 두 개 들어와줘. 그리고 앉아 약속. 보디 프레스. 보디 프레스는 옆가드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뒤로 넘어가서 옆가드. 한 다음에 가드 못하면 그 다음에 콤보로. 거리 모자라면 그 다음에 서서히 펀치. 그럼 별 돌지. 그래서 앉아 바이도 되게 길지 않았어요. 꽤 길었던 것 하단 강발 길고 빠르고 딜레이였고 좋죠. 주력 기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서서 약킥 딱 한 다음에 거리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스크류 거리 딱 나오잖아. 헤야. 아 근데 장기 F는 약간 이제 고수들이 잡는 캐릭터였는데 잘하셨나 보네요. 뭐 하셨어요? 전 류캔했어요. 그죠? 류캔 했어. 류캔만 했죠. 그럴 것 같아. 성능충이잖아. 성능충. 하지만 진정한 성능충이라면 가일과 달심을 했죠. 아... 밸런스 충이요. 밸런스 충. 네가 와. 네가 와. 앉아 있다가 네가 와. 항상 그 아래 뒤로 해놓잖아. 뭐든지 할 수 있게. 라베쿠 쏘던지 네. 저기 소 뭐냐. 아래 뒤로 해놓은 다음에. 대기 군인. 대기 군인. 사랑 뻔마. 이거는 여러분 케인과 김성의 합방을 보시면 됩니다. 아 좋네요. 네.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2 안 했어. 아 저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왜냐면 오락실이 한 줄이 다 스트리트 파이터 2였던 시절이 있어요. 전 일단 오락실 잘 안 갔고 아... 가도 구경만 했어요. 왜냐면 질까 봐. 안 되겠다.
이거는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30, 40대 남성으로서 스파2를 안 했다는 거. 채널 삭제. 채널 삭제. 침착맨 채널 삭제. 스파2 노미스 클리어. 제가 핸드도 안 맞고는 바라지 않고 한 라운드도 안 뺏기고 배급 한 배가까지 깨는 거. 캐릭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원코인, 원코인.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많았어요. 아니요. 없었어. 질까봐 구경하는 애 많았어요. 아 질까봐 구경하는 이때 있었다니까. 왜냐면 100원 넣는데 한 판만에 치면은 그거 하니까. 그렇죠. 인정해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최초의 대전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지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진다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는 친구들 많아서 어색해했고 많았어요. 아, 그거 한 판만에 안 죽으면은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쌀대로 하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아니, 나는 대전 격투 싫어서 안 해라고 말하는 한 반에 다섯 명씩 있는 이 친구들도 나중에 일요일 아침이나 아니면은 오락실 문 닫기 전에 9시 반이나 이때 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와서 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짜파게티 사올게요 라고 해서 150원 받아갖고 네. 거기서 한 판을 꼭 첫 판부터 한 네 판 브랑카 나올 때까지 하다가 죽고 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몰래 다 했었어요. You win. 이거 기억나요? 나인 이런 거 에잇 잠깐 케니 세븐 시퍼 아니 나인 에잇 세븐 기억나 뭔지 알지 이거 이렇게 케니밖에 불쌍하게 이러고 있는 거 있었는데 막 쳐맞고 이게 장기 아, 발로그는 이거 가면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브랑카가 제일 불쌍했죠. 맞아. 브랑카는 이렇게 됐었나? 정신 얘는 이겨도 불쌍해.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TRPG 섭외 3가 하게 되면은 TRPG 꼭 섭외를 하고 사실 오늘 이제 오면서 준비했던 이야기거리 중에 TRPG 있었어요. 아, 저도 TRPG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했었거든요. 전에 그 Welcome to the Ending World. 그 캡콤의 그 게임을 저는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실제로 TRPG 유저였기 때문에. 아,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 그건 이제 오락실 게임이었고 그걸 좋아했던 이유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TRPG를 실제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D를 했었어. D&D를 던전 드래곤 했기 때문에 캡콤의 D&D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Welcome to the End World. 또 가자. 전 드워프로 했어요. 저 죄송한데. 조금 뒤로 가서 예. 귀가 이 듣는 분이 저는 괜찮은데 아 예 좀 이쪽 더 강제로 제 시스템이 이게 그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그 TRPG 할 때 솔직히 예. 그 제 예전 한 1년 전 콘텐츠 주식백과 콘텐츠에도 잠깐 나오는데 TRPG 얘기가 예. 제가 쫓겨났어요 그때 한번 예. 쫓겨났어요? 예, 두 팀을 했는데 한 팀은 마스터였고 한 팀은 이제 나중에 이제 꼽사리로 들어갔는데 드워프로 네. 그러는데 쫓겨났어요. 왜요? 너무 과몰입을 해갖고 아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전에 침탑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때 난 잠깐 얘기했구나. 네, 과몰입해가지고 걔 과몰입해갖고 막 말투도 드워프 말투로 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저였어도 쫓아냈을 거예요. 네,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막 멋진 모험 되세요. 우리 함께 온 걸로 잡을까요? 올까요? 막 그리고 그 메소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끝나고도 그 감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아. 풀리지 않아갖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고 너희들 또 무슨 뭐 하는구나 재밌는 거 하는구나 과외 갖고 그러지만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주 좋구나. 엘프 마을에서 못 온 거나 더 맛이 있구나 이 녀석.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너 왜 그래 엄마한테 놀라셨잖아 막 어머니를 다루려고 나 이 녀석.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던 스트리트 파이터 2 대 팀 포트리스 2. 야 팀포 꺼져. 씨. 아 팀포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소개하는 영상 있죠. 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 뭐지? 그 막 뭐 스카우트는 막 들어가서 막 야구 방망이 하고 아니 여기 나는 이게 있어요. 그냥 포트리스트였으면 내가 고민을 좀 해봤겠는데. 아 그냥 포트리스트. 팀 포트리스트는 잘 모르겠네. 이게 되게 그 캐릭터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이뻐요. 이쁘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면 진짜 게임들이 한국 게임 많이 하십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에 레드 머큐리라는 이름의
우리나라 3D PC 온라인 슈터 게임이 있었어요. 팀포트리스2의 정신을 이어받은 병과 시스템이 나눠진 이런 그 그래픽풍, 이건 카툰 렌더링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저런 그래픽풍의 레드 머큐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꽤 괜찮은 게임이었는데, 뭐 약간의 이제 버그들이랑 이제 운영상의 미스 때문에 그 좋은 게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졌다. 그런 게 이게 기억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아니 지금 뭐 실제 표절 논란이 있었다고. 아 예, 뭐 표절 논란 중에 있었고 제가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냐면 상당히 비겁한 행동인데 제 아는 이제 지인분이 거기에 이제 운명을 바치고 열심히 개발하셨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좋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저는 스파2입니다. 예. 스파2로? 예, 스파2 무조건 스파2. 이 파동권 요거. 와. 오케이. 워크래프트 3인데. 케이크. 케이크. 워크3. 와, 지금 리포지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리포지드 때문에 워크3를 탈락시키겠습니다. 왜요? 아, 그래요? 워크3는 정말로 걸작 중에 걸작 e스포츠, 사실 중국의 민속놀이라고 볼 수 있는 엄청난 게임인데.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케이크도 쟁쟁한 게임이지요. 그 사업적으로 성공했었던 FPS 그 로켓 점프의 시발점이 되기도 네. 했고 그 존 카맥의 3대 걸작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 퀘이크.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멀미가심해서 큐메테를 붙이고서도 결국 극복을 못했던 퀘이크. 아 3D 멀미 있으세요? 개심해요. 아 저 옛날 아프리카 방송 때 저 그거 암네시아라는 3D 공포게임 하다가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구토하고 이런 거 다 보시면 저도 둠을 하는데 둠투를 하는데 막 너무 갑자기 울렁거리는 거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심해요. 네. 3D 멀미 되게 심해요. 저도 울펜슈타인 할 때 그 가운데 얼굴 나오잖아요. 계속 아 이거 이거 계속 이래. 네. 계속 이래. 그거 때문에 멀미가 나더라고요. 아 그거 그걸로도 멀미가 나요? 네. 오 신기하다. 이 막 피 흘리고 그 캐릭터. 네. 네. 근데 저는 케이크 아 케이크 멀미 때문에 또 짜증나는데. 아 그냥 웍스리 할까? 아니 이거는 근데 리포지드가 아니고 그렇지. 리전 오브 케오스잖아요. 그러면은 예 웍스리 합시다. 아. 이거 아세요? 그거 메이드 오브 케오스 뭐야? 깐프. 깐프요? 네. 아 지식밖에 좀 보세요. 깐프 몰라요? 아니 깐프지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썸네일만 보신 거잖아. 깐프지드? 예. 네. 그러니까 왜 깐프지드냐? 아니 그거 몰라요. 에이프를 깐프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오타. 아 그 글씨 겹쳐가지고요? 네. 뭐 버그죠 버그. 알아요 알아요. 버그. 여러분 지식밖에 최신 많았어요. 영상 그죠, 깐프지드 많았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깐프! 예? 블리자드 4대 깐돌이 꼭 지식백과 그거 알아요? 무하마드 깐수? 알아요. 그거 그것도 무하마드. 글자 겹쳐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실제 이름이에요. 무하마드 간수. 무하마드 간수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간첩 아, 아랍 사람이라고 해서 들어왔어. 간첩인데 잠꼬대에도 아랍 말로 했어. 와. 그래서 아내도 속았어. 나중에 알았어. 그거 나무위키에서 무하마드 간수 검색해보세요. 진짜 우리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스토리죠. 그 무하마드 엘수. 엘수 그러네. 아니 근데 그분이 학문적인 성취가 진짜 대단해서 학문. 꾸란 얘기할 때 꾸란이라고 하지. 그거를 이제 할 때는 그분의 업적을 빼놓을 수가 없대요. 진짜 간첩인데도. 그래서 그분이 그 학문 그 여기 토대를 다 마련해놨대. 아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아랍 문화 중동 문화에 예, 대한 예. 학문적 토대를. 예. 그래가지고 그 아무튼. 하여튼 근데 간첩이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간첩하러 왔어요 북한에서. 근데 어떻게 통했냐면 그 이슬람 통해가지고 왔는데. 머리를 파마를 하고 코스염을 길어가지고 나 이슬람 사람이라고 다 믿잖아. 나 근데 그냥 믿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외국인을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슬람 사람인가 보다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한국인이 파마하고 코스염을 길어서 온 거였어. 그래 그냥 살라말라꿈. 그래가지고 계속 정보를 북한에다 보냈는데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고급 이슬람 정보들을 보는 거야. 오. 학문적인 자료. 군사적인 자료. 아, 이거 맞아. 그거 기억나. 그 북한에서 이딴 걸 보내냐고. 씨발 우리가 공부할 필요 있냐고 이슬람을. 본인 생각했을 때 너무 귀한 자료야. 그래서 막 계속 보냈어. 근데 남한의 정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슬람 고급 정보들. 잡혀갔는데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한국 그 부인도 몰랐었어요. 맞아. 부인도 속았어요. 왜냐면 잠꼬대도 그 아랍말로. 아랍말로. 그냥 이슬람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워크래프트 3 얘기하다가 깐프에서 깐수까지 왔습니다. 너 이그 시간 때문에. 네. 그래서 레인 오브 카오스 워크래프트 3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 레인인가요? 예, 레인. 아, 레인 오브 카오스. 그리고 저 레인 오브 카오스 다음에 나온 확장팩이 프로즌 스론이죠. 근데 프로즌 스론을 국내 유통했던 게 이제 선우공이라는 완구 회사인데 뭐 반쯤 농담이고 반쯤은 예,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손우공이라는 회사가 와 이런 블리자드의 유명한 게임을 유통해? 여기 주가가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50본드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갖고 50본드 아. 회사가 주가가 잠깐 올랐던 적이 다 사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냥 손오공 이래니까 50본드랑 착각 뭐 그런 실제 있었던 거 근데 이제 50본드 네. 이제 좀 그거죠 사람들 그 기억에서 좀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본드 하면 50본드인데 돼지본드하고 50본드였지 잠깐 이건 이것도 월드컵 한번 해야 되는데 본드 월드컵 해야겠는데 본드 돼지표 본드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 전 50본드 애들이 딱 맨날 돼지본드 저기 비닐봉지에 짜가지고 큰 큰데고 그랬었는데 뭘로 보셨어요? 애들이 맨날? 아니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이요? 본인이? 아니 저 말고 예 그런 애들 있었어요 버섯돌이가? 막 장롱 안에서 킁킁대는 애들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섯돌이라고 불렀구만 부탄은 뭐 애용하셨어요? 이거 하고 해롱해롱해서 바닥이 깨지고 이랬는데 아, 버섯돌이야 아, 아, 안내상씨 부탄 자 다음 롤러코스터 타이쿤 2대 젤다의 전설 이거는 왜 함께 불러볼까요? 뭐 어떤 거예요? 젤다의 빰빠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슬금슬금 자꾸 앞으로 오세요. 아,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왜냐면 젤다. 시스템이 후져가지고. 예. 젤다 갑시다. 아, 롤타도 훌륭한데. 젤다. 저는 롤타는 기억나는 게 그 닥터 고딕님이라고 있어요. 약간 네. 합성 많이 하시는 분. 닥터 고딕? 예. 네. 그 막 심형물 막 많이 만드시고. 그분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또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창의적으로 죽이나 아 뭐 원신불리가 아, 썸네일 본 적 있어 아, 네. 그런 시리즈도 네. 연재한 적이 있어요 썸네일이 이렇게 뱅글뱅글 좀 고기향처럼 네, 보는 네. 그거죠 뭐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조회수 막 몇백만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좀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아 여기 있습니다 개목말라 여기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 펀즈라고 그 되게 재밌는 컨셉 잡아가지고 롤러코스터 타이쿤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뭐 개목말라 젤다 주인공 이름이 젤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링크죠. 링크. 항상. 너무 유명한 등. 녹색 그놈. 제로다. 근데 이름 그냥 잊어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뭘요? 그냥 젤다로 주인공 녹색을 젤다로 바꾸고 아. 공주를 뭐 아무거나 하라 그러면 공주라고 하고. 아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버렸는데. 그렇죠. 아니 젤다 링크를 아이 젤다로 하면 안 돼요? 둘 다 젤다인데. 어. 왜 아이 젤다가 뭐야? 아이는 뭐야? 젤다 아이 젤다 아아 바깥에 짤 써서 그 젤다 개 헷갈리겠네요 발음은 똑같게 발음 똑같게 진짜 개빡치겠네요 우리나라의 내와 내가 발음이 같은 것만큼 빡치겠는데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갑니다 우리나라 말 너무 이상해. 네, 맞아. 이건 내 것이고, 이건 내 것이야. 그래서 일부러 가사에서 김경호 노래가 그러잖아. 그래? 너의 내를 니라고 하잖아요. 아무 때고 니게 전화해. 죄송합니다. 니게 전화해. 젤다의 전설은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면서. 해보세요. 아, 정말요? 네, 명작입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안, 근데 물론 취향이 안 맞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열 분에 한 또 한두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재밌어요. 저 드래곤 퀘스트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 파이널 판타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꼭 한 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파는 7, 스토리를 좋아하시면 파파는 6, 득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득회 5를 추천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알아요. 초코보. 초코보! 예, 그거는 파이널 판타지. 띵,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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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기억나네. 들으니까 아, 이거 음악적 소양이 또 있으시구나, 조매님이. 음악적 성향이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부금 되게 좋아해요 초코보 타조 짭퉁 타짜 짭타 젤다로 가시죠 네, 젤다 빨리 롤코 버려 빨리 에이 친구야 하야크 이 시국이 하야크 아, 요즘에 중국 때문에 일본 이 시국이 좀 많이 옅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콰일러 오, 아 중국어 잘하시죠? 콰일러가 빨리빨리예요? 콰이요 쾌 아 쾌! 쾌속할 때 쾌 하프라이프 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그 또 이제 명성우가 또 녹음하셨던 하프라이프인데 안 되잖아. 야, 철권. 아, 철권도 이제 격투종자로서 철권을 선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철권 세븐의 리로이 사태, 리로이 젠키스 사태를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철권 세븐의 신캐릭터 영춘권을 사용하는 리로이라는 신캐릭터가 나왔는데 예. 걔를 팔아먹기 위해서 개 씹싸기 미친 좆 OP를 만들어놔갖고 예. 너무 지금 세게? 일본 그 에보라는 격투게임 대회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일본 예선 참가자 수백 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그 캐릭터를 골랐고 아. 실제 최종 진출자 8강에 6명이 리로이로 진출했을 정도로 철권의 모든 밸런스를 붕괴시키고 있는 조똥만 캐릭터가 바로 리로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철권은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하라나 PD, 철권의 하라나 PD는 반성하시오! 하프라이프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철권 이거 빠삐자기 방 이거 아 빠삐자기 방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점점 시리즈 갈수록 빠삐자기 방이 약해져요? 너무 촌스러우니까. 아니 이게 그 딱 강렬해가지고 좋은데 가지야 장갑? 아 빠삐자기 방? 네. 철권은 어떤 캐릭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철권 TT 때는 카자마 진을 주로 했어요. 나살문 했는데 네네. 실제 가장 좋아했던 거는 역시 킹이죠. 아 로메로 스페셜 지금 보면은 채팅창에 빠삐 자기방이라고 하는데 빠삐 자기짱 하면서 크크크 웃어요. 몰라. 아 몰라요. 아, 빠삐 자기방. 빠삐 자기방. 친구야. 어? 옛날에 있었어요. 의료기기 있었어요. 네. 이렇게. 유사한 거요? 채팅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킹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앞 길게 대각선 하면서 이게 2, 3땅 누르면은 이렇게 상단 피하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시작해서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은 로메로 스페셜 구르는 모르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저 킹 기술은 잘 몰라요. 예. 리우만 예. 있어요. 예? 넘어가시죠. 예. 에디. 초보자 에디야. 에디. 막 하면 기술 나가. 에디는. 개빡치죠. 에디가 그 까포에라예요? 까포에라. 까포에라는 그냥 발만 딱 누르면 돼. 기본 자세만 봐도 열 그럼 갑자기 쭉 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본 네. 자세가 바뀌어. 개빡치죠. 그래가지고 저 대전 액션 안 하거든요. 네. 게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가끔씩 다 오락실 가가지고 다 하고 있으면은 할 거 없어가지고 철권 가가지고 눈 담에 발만 그럼 한 3판까지 깨요. 아 그걸로? 그걸로 또 대전을 잘한 친구가 있어요. 카포에라로 기술 메커니즘 하나도 모르면서 발만 눌러서 네. 감각적으로 아. 그런 애들이 이제 속 시원하게 이기는 게 폴 골라갖고 그냥 앞에서 먼저 지랄해. 돌아. 연병해. 오와빠. 아 오와빠. 오와빠. 그거를 이제 좀 이러고 날라가자 이러고 땡땡 구르자고 달려가. 달려가. 밟고 지나가던데. 밟고 지나가던가 몸통 박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깔고 와서 마운트. 예. 이게 쾌감이죠. 갓겜인데요? 갓겜이죠. 철권 그렇게 보니까 갓겜이네요. 예, 철권은 가시죠. 그래요? 리로이는 그만 고쳐주겠지. 그럼 리로이 사태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아, 전 이거? 기억나는 게 그 잭이라고 있죠. 잭. 약간 로봇 같은 거. 계속 그 업그레이드 돼요. 아니, 나 군대에 있는데 후임이 잭이 들어온 거야. 건잭. 아니, 그런 애 있어. 그런 애 있어. 약간 체형이 그런 애들 있어. 그런데 들어오면 무조건 그때 별명이 잭이었어요. 잭이라고. 그러니까 그 브룩 레스너 같은. 예, 예. 목 굵고 이러면 잭이다. 근데 잭. 그런 친구가 후임으로 들어오면 잭이고, 예. 만약에 이제 영광급 장성 이제 스타급으로 오면 네. 피잭이죠. 그래서 박정희 이제 선글라스에 저 청취적과는 아닙니다. 그때는 실제 별명을 했어요. 피잭이 박정희라 그랬어요. 그때 피잭을 예 철권 2가 3 시절에 박정희라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아닙니다. 아무튼 박정희 이제 아주 대국적인 캐릭터였죠. 위험한가? 예. 자 그러면 철권으로 갈까요? 예 6번으로 가시죠. 예. 중정 말고 업데이트세요. 예. 업데이트 자꾸 발언하세요. 예. 가시죠. 자, 아 이것도 부금 함께 불러줘야 될까요? 네. 띠디디디디디디. 뭐. 어쨌든서 그 부금 좋아하세요? 아 예. 전 졸린 부금 제일 좋아하는. 어떤 거요? 띠리띠. 아. 띠리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 그걸 좋아하세요? 띠리띠. 이거 안 좋아하세요? 전 이거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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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게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네. 근데 문명 4도 엄청 유명한데 그거. 버버 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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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버 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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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버 예투 예투 리베투 바버 리베투 루르리 자 바버 리베투 루르리 자 바바바 리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아니 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 여기서
아 이거는 이렇게 마주보고 하죠 이렇게. 세 명. 아 좋네. 예 돌리세요. 네. 마주보고. 아 삼두 정치네. 네, 삼두 정치. 그 히드라. 그 히드라네. 아니 그 일본 킹기도라 킹기도라. 킹기도라. 저는 테트리스. 테트리스. 저도 테트리스. 테트리스죠. 네. 이거는 지구상 모든 퍼즐 게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문명.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어, 근데 테트리스는 아 테트리스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 없어요. 없죠. 다 해봤죠. 테트리스 아는 사람 없었어요. 스타크래프트나 스트리트 파이터보다 더 많이 해봤죠. 이거 안 해봤더라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다 알죠. 직관적이니까. 예. 애니팡도 캐니크러쉬에 싸가도 다 조상 따라가면 다 테트리스거든요. 나는 뭐 어떤 게임 처음으로 타격감이라는 걸 느껴본 게 네 칸을 없앴을 때 아, 빨갛고 긴 거. 빨갛고 긴 거 들어갈 때 쭉 들어갈 때 그쵸. 쭉쭉쭉쭉. 그리고 그 게임에는 그 막 춤추면서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래. 쏘려네. 아 나왔네요, 포트리스 2. 포트리스 안 해. 아~ 야 이거. 난 듀움. 아 근데 둠도 너무 둠 원은 모르겠어요. 2는 2라면 제가 딱 하겠는데 저 포트리스 2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원은 거의 망한 이제 네. 안 유명했고. 원은 있는지도 몰라요. 어, 거의 모르죠 원. 다 2만 알아요, 포트리스 2. 네, 맞아요. 그 포트리스 3가를 했었어요 제가. 폐왕전이라고. 아 그거 했었어요? 그때 새로운 막 식물 탱크도 나오고 네. 솔라탱이라고 있었어요. 네. 식물 탱크도 있고 멋도 있고 막 해가지고 한창 했거든요. 그걸로 뭐 공성전 한다고 뭐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망하더라고요. 다 투가 있었어요. 쓰리가 나왔는데 투를 해요. 피어나는 게 이제 캐논 탱만 골라서 이렇게 번지 시키는 거 서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어 하여튼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이거는 그 게임 하자 했을 때 그 스타크래프트처럼 굳이 뭐 이렇게 겹치는 게임을 안 찾아도 그냥 포트리스 하자고 하면 다 할 줄 알아가지고 그다음 되게 캐주얼했었죠. 마치 PC방 갔을 때 그 스타크래프트 하자는 것처럼 그런 느낌 있었죠. 저는 왜 지금 되게 조용한 줄 아세요? 왜요? 포트 유행하던 시절에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포트를 거의 안 해봤습니다. 포트리스를. 아, 둠은 해보셨잖아요. 둠은 좀 해봤죠. 근데 역시 멀미 때문에 아 무시하게 하필 둘다. 이렇게 겹쳤네. 예. 전 둠류를 아예 안 해요. 어지러워서? 3D 슈터? 네. 그리고 총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아... 그래서 제 주식 백과도 총 싸움 얘기 별로 안 나오죠. 네. 워낙 안 좋아하니까. 대전 격투를 좋아하시죠? 격투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RPG 좋아하고 막 이런 식이.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여러 가지 게임 할 때 그 시간에 삼국지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만 게임. 삼국지 4만. 간선미. 계속 돌렸어. 깨면 또 하고, 깨면 또 하고. 모든 삼국지 시리즈를 다 좋아하세요. 고에이 것도 좋아하고 연걸전도 좋아하고 조조전도 좋아하고 뭐 우리나라 삼국지도 좋아하고 뭐. 아니요. 삼품 이런 거 다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코에이 삼국지. 아, 코에이만. 코에이에서 나온 연걸전, 코에이에서 나온 조조전, 어. 코에이에서 나온 공명전, 코에이에서 나온 뭐 어. 삼국지 시리즈, 코에이에서 나온 대항해 시대, 코에이에서 나온 로얄 블러드까지 코에이에서 나온 것만 다 했어요. 그럼 이름 이거 이 삼국지 아세요? 야야야야! 그게 뭐죠? 무장장태요? 야야야야! 모르세요? 천지를 먹다예요? 맞아요. 캡콤에서 나온 천지를 먹다. 아, 이거 왜 내가 맞죠? 2가 유명한데 원도 조금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 천지를 먹다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 오락실 게임이라서 죽을까봐 못해요. 좋아 그럼 천지를 먹다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거 고! 아 이거 뭔지 아시죠? 먹는 거예요? 천진을 먹다 2. 보너스 스테이지에요? 네, 보너스 스테이지. 만두랑 고수 만두. 아~ 먹을 때 이거 많이 넣는 거야? 응. 되게 막 이게 막 끊겨 막. 근데 그거는 이제 레버 돌리는 게 익숙치 않으셔서 그렇고 아, 그래요? 완전하게 정 프레임으로 딱딱 맞춰갖고 돌리면 완전히 물 흐르듯이 애니메이션. 아 그래요? 저는 말이 돼? 예. 그게 제대로 못하지. 그 연타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 하면 1스테이지에서 맨날 죽고 하니까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구경해요 그 대신 남들 하는 거. 던전 드래곤 그 미스타라 그랬죠. 섀도우 오브 미스타. 와이컴 투 예드 월드. 그것도 구경만 했어요. 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여기서 했었죠. 네. 그때 처음 한 거. 아~ 구경만. 급발진. 예. 근데 그래서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포트리스. 저는 금달까지 갔어요. 금달. 그러니까 롤로 따지면은 두 번째가 뭐예요? 어 챌린저 다음에 다이 마스터 마스터죠? 하여튼 금달이면은 하여튼 상위 한 상위 1% 정도 됐었어. 금달이면 되게 높은 거야. 엄청 높은 거야. 근데 뭐 그래도 국뽕이 있으니까 퍼트로 가죠 뭐. 퍼트. 존카맥 선생은 앞으로도 뭐 계속 많이 나오니까. 워크래프트 2. 워크2. 그리고 와. 3. GTA 3. 나 이거 워크래프트 2인데. 아까 우리 워크3 골랐죠? 예. 네.
이것도 골랐어요. GTA도 골랐어요. GTA도 골랐어요. 와, 이건 어렵네. 저는 워크2 아시죠? 워크2는 해군이 있잖아요. 아, 맞아. 해상전이 있어. 그래서 해군을 클릭하면은 아이스 뭐 이랬어. 근데 아이가 해군 용어로 예스였어. 그런 거 막 그때 막 해군 용어로. 응. 그리고 이거 딱 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무슨 오래된 종이 같은 게 딱 이렇게 배경이 딱 되면서 보여줬어 막. 저는 워크2를 거의 이제 모프라고 아니면 한양대 그때 말했던 여기 와서 말했었던 그 인터랙트에서 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그냥 켜놓고 있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5가 9마리를 골라서 서로 이제 블러드 걸어줬던 기억은 워크2. 근데 잠깐 GTA3랑 워크2가 맞겠죠? 예. 뭘로 하시겠습니까? 좀 워크2로 하겠습니다. 워투? 워투. 잘 모르신다면서요. 워크2는 내가 되게 블리자드 게임 워크2를 시작했더니 해상전에도 기름이 있었고 맞아요. 유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전이 있었죠. 근데 해상전은 솔직히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기 데스윙도 나왔어요. 데스윙 나왔죠. 초록색 용. 초록색 용과 그리핀은 그렇게 사실 효율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데스나이트 법사한테 너무 밥이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았죠. 그래요? 저는 맨날 그것만 뽑았는데 캠페인 할 때 캠페인도 편해요. 캠페인은 편해요. 얘기가 달라지죠. 캠페인은 대전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유닛은 아니고 그때는 사실 대전은 무조건 5금 에이지 9마리였어요. 아, 맞아요. 저는 워크를 왜 더 좋아했냐면 5거가 포동포동해서 일단 좋았고 그 배 있죠. 예. 그 큰 거. 예. 워시. 그게 멋있어. 멋있어. 배가 멋있어. 그 되게 그 큰 생선 같았어. 그리고 잠수함도 옆에, 있잖아. 잠수함, 고블린 잠수함, 노움 잠수함. 잠수함이 있어. 솔직히 짜증났죠. 비행기 없으면은 이제 거북이. 오크는 거북이였어. 맞아요. 잡스톤 비슷한데요? 투로 가겠습니다. 네. 자 16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올라갔던 것들이에요. 자 했던 거니까 쭉쭉 갑시다. 젤다 1, 젤다 디아블로 1 이거는 젤다 갑시다. 젤다 부금을 신나게 불렀기 나도 때문에 나도 젤다 디아블로 또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네. 젤다 재밌어요. 근데 진짜 지금에도 재밌어요? 근데 저 패미콤용은 좀 그렇고 슈퍼 패미콤용으로 나왔던 있어요. 그거부터가 진짜 원부터 안 해도 돼요? 네. 그래? 그게 신드레 트래퍼스예요. 슈퍼 패미콤.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걸 개인 방송에서 하세요. 제가요? 네. 그러면은 그 ZSNES 이런 걸 깔아야 되는데. 네. M-U. 깔아서 하세요. 그거 근데 카트리지가 없잖아. 네. 구해서? 아니요, 그냥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렇죠. 문제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죽이려고. 엄격히 따지면 있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럼 구해요. 시장에서 아마존 같은 데 사면 되죠. 그리고 이거 갖고 있고 에뮬로 돌리는 거 괜찮거든요. 아, 그 정품 인증 해놓고 에뮬로. 그냥 호환이 그 구동시킬 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 일본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좀 어렵고 일본 가서 한번 싹 쓸어오죠. 카트리지를. 카트리지? 아. 그러면 우리가 에뮬로 하면 되잖아. 아키하바라 가면 아직도 많이 팔려요. 그럴까요? 아키하바라. 자, 제대로 가고요. 자, 다음. 힘과 명예를 위해. 포트리스 대. 워크래프트. 아 꺼져. 포트 꺼져. 아 포트 꺼져? 그냥 무조건? 예. 무조건. 거의 우승 후보예요? 예. 우승 후보. 이 쭈랄만 봐도 그냥 공격에 젖어요? 누구요? 쭈랄. 슬라이. 슬라이. 스. 쭈랄. 스. 쭈. 이름이 바뀌었어요. 쭈랄. 스예요? 예. 쓰랄이 아니라. 아 쓰지 쓰. 스로 바뀌었어요. 예. 아 스. 맞아. 스. 워크래프트 3에서 리포지드에서 네. 스로 또 나왔어요. 네. 스. 이름이 그냥 스야? 예. 그 버그가 되게 많아. 예. 아. 대개장 스. 스. 하지만 따라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님 왕의 명예를 위해 그러면은 요걸로? 예 워크래프트로? 예 자 아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알카노이드 안 돼요? 아무리 쌍화차를 마셨어도 아 네. 이거 ASMR인데 최초에 띠라라는 아 진짜 띡띡 알카노이드 띡 두두두두 이거 이 쾌감 하나 그 구멍으로 딱 쏴서 넣은 다음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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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감 있는데 알카노이. 하지만 슈퍼 마리오도. 아니 슈퍼. 그 쾌감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 그 옛날에 이거 그 좀 발전 버전인가? 깨면은 옆에 구멍이 딱 열려서 아무데나 가도 됐어. 슈퍼 마리오 스테이지. 아니 저 알카노이드. 아 맞아.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도. 구멍 열려갖고 들어가는 맛이 있었어. 슈퍼 마리오도 워프 할 수 있어요. 맞아, 슈퍼는 월프 할 수 있지. 그러면 가서 끝판으로 갈 수 있어. 3, 4, 5, 뭐 이렇게. 그렇지, 올라가. 1, 2, 3 이렇게.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아, 그러면 슈퍼 마리오가 두 분이니까 슈퍼 마리오 가요. 슈퍼 마리오. 아, 알카노이드 우승 후보인데. 똑똑똑똑똑똑똑똑. 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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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스페이스 인베이더 세대는 사실 아니라서. 근데 이건 뭐예요? 까지는 했었거든요. 실드예요? 일종의 실드, 그 방어 진지 뭐 그런 아 거. 이제 깎여요 이게? 예.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 맞을 때마다 깎여 나가요. 저는 매슬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인베이더는 갤러그까지는 생생히 해본 기억이 있어. 인베이더는 잘 기억이 안 나. 78년 제가 조민님보다 약간 세대가 높죠. 그쵸, 한 앞이죠. 예, 예. 아 그럴 수 있네. 근데 저는 제 인생 거의 첫 게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인베이더 그 강렬한 기억이죠. 예, 상징성 때문에 스페이스 인베이더. 그러면 침착맨 손에 달렸네. 잠깐만요. 젤다 신트4 같은 경우에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이용 유저는 영어판이긴 하지만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갈리죠? 그러면 저는 캐스팅 보트네요. 되게 좋아하는데 해파리를 잘 그렸는데 아, 그, 먹는 그, 걸로요? 그게 순간 생각이 났어요. 아니 먹는 거 말고 그려요. 아, 해파리를 그림, 해파리 그림을. 저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약간 매미 껍데기 같다. 매미 유충. 아 그러네.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요? 매비? 이거는 그거 같은데? 그 진용진 유튜브에 나온 그 휴지로 닦아 죽이는 화장실 벌레 같이 생겼네요. 아시죠? 이거요? 진용진 유튜브 썸네일로 나왔었던 그 이름 모를 그 벌레. 그 진용진님은 아는데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막 미동도 안 하고 잡기 되게 쉬운 가만히 있는 그 화장실 벌레. 그건 뭐냐? 뭐 그 영상 있었어요? 그 이게 대체 뭐냐? 예, 그 근데 클릭은 안 해봤어요. 하트 거꾸로 뒤집은 벌레. 요거. 아, 그 녀석. 이건 근데 그 밑에 거, 그 밑에 맨 윗줄 흰 놈 중에 맨. 아 이거? 네, 그거 예. 아, 이 빨간색 그거 같아. 중국 매미. 중국 매미 요즘에 또 없어졌어요. 꽃매미인가? 그거 닮았고 이거는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이거? 좀 크루아상 같기도 하고 그 제믹스 시절에 있던 빵 공장도 생각이 나는 거 아 빵 공장! 네. 너구리! 너구리 집어가는 거! 아 그거 빵 공장이네요 저거는 빵 공장 그 국산 게임 국산 매미가 결국 이겼대요 물리쳤대 그니까 물리쳤어 한중전 네. 아니 매미계의 그 혼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우리 매미들이 몰아냈다고 하는데 결국 생태계 교란을 못 시키고 네. 황소개구리도 우리 애들이 잡았대요 가뮤치가 잡았나 하여튼 그 황소개구리 외래종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얘가 왜 파괴하냐면 살던 애들은 얘가 뭔지 모르니까 패턴이 새로우니까 그냥 패턴이 새로 그냥 가서 일단 막 맞으면서 배워 맞으면서 이거 중단이야 하단이야 씨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그래서 얘가 심지어 얘가 이기는데 황소개구리 이기는데도 막 맞아. 막 잡아먹고. 맞다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제 한 4, 5년 지나면 패턴 파악 딱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딜캐 다 되는 거지. 황소개구리 그렇죠. 뭐 뉴트리아 딜캐 꼬리 잡고 레포캐 뭐 이런 다 되는 거죠. 그렇죠. 하단은 못 막지. 그래서 그게 외래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딱 되면 정착이 되면은 또 그게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얘가 그냥 다 잡아먹고 막 늘어나고 다 막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쪽이 또 생태계 국뽕. 그래. 가물치가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건 처음이더라고요. 가물치가 완전 그거예요. 완전 최상 최상이 최상이 민물의 최상위 포식자. 네. 장난 아니더만. 가물치. 민물 티라노. 와. 그러면 인베이더? 인베이더. 인베이더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가물치가 생태계 파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스는 파괴 못했잖아. 저도 그 얘기 들었어. 이게 조선의 힘이야. 아, 한국의 힘이야. 죄송합니다. 조선이라면 또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아도겐, 오류겐, 누가 바이오 가겠습니다. 중국 매미는 토종 기생벌한테 조털리고 황소개구리는 한국 민물 최강자한테 다 털렸다. 황소개구리는 뭐 저기 두꺼비한테 털렸다는데. 그러면 스트리트 파이터? 아 당연하죠. 우승. 아 여기 스파죠. 스파죠 당연히. 스파는 그리고 포켓몬 근본인데 이거 레드그린은 초창기 포켓몬 근본인데. 근데 스파의 위상이 너무 컸어요. 네, 스파. 피카츄. 아, 한국인이라면 스파. 피카츄 포기해요? 아니 귀엽죠. 그리고 피카츄. 피카츄 뭐.
리자몬 뭐 다 좋은데 로켓단 저 로켓단 의리 좋아 좋은데 로켓단 좋은데 저거 스트리트 파이터 저 켄 스테이지거든요. 네. 북은 가서 볼까요? 아 근데 방금 서로 음역대가 좀 달랐죠? 아, 그랬네요. 예. 예. 좀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예. 아 화음이 사도 화음으로 넣어가지고 맞춰주는 거. 아 화음 맞춰주셨어요. 아 화음 맞춰주신 거. 근데 이거 좀 옛날 볼 때마다 이랬어요. 켄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항상 골반이 약간 틀려 있죠. 아 뒷굽이야 저게 뒷굽이. 저 왜 이렇게요? 뒷굽이. 뒷굽이? 응. 저거 뒷굽이에요. 이런 뒷. 이랬잖아. 이거 누군지 알아요? 이건. 응? 응. 이건 뭐예요? 이거 몰라요? 가일. 가일? 가일. 라운드 1. 아니, 고개도 이래요? 가일이? 고개도 이렇게 힘들어. 아니 근데 이건데? 가일은 이건데? 이건데 가일? 가일 약손. 아니 가일 앞으로 가면 이래요. 다리가 두 개가 맞춰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제가 구경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소닉붐을 쌓아놓고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느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선으로 잡아갖고 느린 거 라직붐 이건 누군지 알아요? 뭐예요? 이것도 가일하고 연관했어요. 아 지금 뭐 퀴즈 시간이야? 스타크래프트 퀴즈 이거 뭔지 몰라요? 가전 이렇게 한다고요? 가일 스테이지 뒤에 여군 정확해요. 맞죠? 주한미군 여군. 그리고 뭐 안경 쓴 그 뭐 뭐 미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고 뒤에서. 이건가? 네. 이건가? 어, 주한미군들. 자, 그럼 스트리트 파이터로. 이거 아는 있어요. 내가 너무 싫다. 자, 다음 철권 대 브루드워. 아, 잠깐만. 다음 스트리트 파이터 나올 때는. 가일 부금 한번 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잠깐 스타크래프트 부금 얘기 나왔으니까 스타테란 부금 한번 부르고 가시죠.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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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훈장. 예, 저 정훈장 나올만해, 나올만해. 아 그래요? 예. 근데 저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뭐. 와, 알겠습니다. 지금 볼륨을 한 자릿수로 해놨는데도 시끄럽고 근데 시끄럽고 네. 조금 더 뒤로 가주세요. 아니 성대를 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목소리가 그렇게 커요? 안 돼. 아, 그 오바야. 에이 오바야. 그래도 난 크게 할 수 있어.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 따라라라 연신내 파바로티 네. 오히려 자극을 하는 거 같기도 해요. 오, 뒤로, 뒤로 가라고. 자극하지 마. 아, 자극하지 마. 부탁할수록. 자, 용의자를 자극하지 마. 자, 그럼 부드러워 대 그 철권. 부드러워로 가겠습니다. 아, 그. 왜냐면 철권 부금은 기억나는 게 잘 없어. 아니, 대전에. 아니, 부금 월드컵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부금에 꽂혔어요, 지금. 아, 알겠습니다. 옆집에서 몽둥이 들고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아, 옆집이 없습니다. 근데 아래층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워크래프트 3대 팩맨. 아, 워스리. 아, 전 워스리는 그냥 캠페인 딱 한 번 그냥 해본 정도여가지고. 네. 아, 그래도 아, 이거 팩, 아, 팩. 아. 또 그냥 워스리 할래요. 지금 그래도 좀 불빠니까. 아, 워스리. 예. 저는 팩맨 할게요. 심장맨님 팩맨. 보여주세요. 팩맨. 출상대로. 저는 사실 워크래프트 3 그렇게 재밌게는 안 했어요. 오, 팩맨으로 가는군. 오케이. 워크래프트 3가 저는 그 뭐라고 그러죠? RTS? 안 좋아했어. 리얼타임 스트래티지.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안 좋아했어. 어?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사람이랑 해서? 응.
근데 어떻게 히오스나 롤은 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진짜 극심한 공포였어요. 사람하고 할 때. 아~ 내가 질까봐. 지면 창피하니까? 빡치니까? 빡치는 것보다 창피한 게 더 크고 그 졌을 때 그 시무룩한 거. 시무룩. 그러니까 시무룩해져. 자괴감. 그리고 맞아요. 안 하니까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또 안 하. 아 그리고 아스나.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 맞아. 사람하고 하면. 그게 되게 컸고 그래서 삼국지만 했고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사람하고 하게 된 거는 롤이 거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서든 어택.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팀을 먹고요. 그러니까 친구랑 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이 팀. 그러니까 한편 먹고 하면 졌을 때도 남 탓을 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 덜. 맞아 맞아. 그래서 롤도 그렇게 빠져들었어. 맞아. 남 탓하기 좋은. 저도 항상 친구 넷이서 가가지고 4대4 헌터 초보. 맞아. 맨날 무조건 초보야. 4대4 헌터 진성여고. 100년을 해도 초보야. 나가면 지상렬. 그래서 마고마고도 3대3으로 하는 걸 좋아했지 1대1로 하는 건 싫어했어요. 그래서 RTS 시대가 가고 AS 시대가 온 것도 그거랑 되게 커요. RTS에서 느꼈던 1대1 스트레스가 극복이 안 되거든요. 맞아. 자괴감이. 그래서 거기서 남탄. 그게 되니까 롤이나 이제 그런 걸 넘어가서 이제 승부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그 공포증이 많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하스스톤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냥 1대1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1대1로 하는 거 되게 싫었어요. 그리고 하스스톤은 1대2지만 운빨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제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은 안 되니까. 그렇지. 소통이 안 돼서. 그게 안 돼. 그 실시간으로 컨트롤이 막 있게 있는 게 아니고 턴제니까. 아니죠. 하스스톤 컨트롤 중요하죠. 동전 산악거인 이런 거. 컨트롤. 아, 그런 거. 동전 산 거. 그런 거는 그냥 못 한다고 하고 그냥 그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턴제를 하는. 그래서 그게 제 이제 게임 인생. 예. 삼국지가 거의 90%예요. 코에이가 90%라고 해야 되지. 느긋하게 그냥 내 페이스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걸로 하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도 안 유명하고 하니까 뭐가 효율적인지 연구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공부하는 거 짜증나죠. 그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야. 삼국지를 오래 했지만 삼국지 잘하는 것도 아니야. 간선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건 이제 그 만화 그릴 때.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래프트 3보다는 팩맨을 더 좋아했다. 오케이. 이때 당시. 근데 워크래프트 3는 그런 건 재밌었어요. 크립이 있고 그 스타크래프트 SF적인 요소보다는 그 판타지 세계관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냉병기가 나오고 그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막 그 웬디고 나오고 막 크립으로 막 그런 거 좋아했었어요. 저는 이 디자인 요소를 좋아하는데 팩맨에 만약에 지금 저 그림 그대로 내 티셔츠에 그림이 박혀 있다. 그럼 저는 오른쪽은 입을 수 있어요. 네. 왼쪽은 약간 입기가 왜요? 왜요? 아, 난 좀 블리자드가 창피한 지금 블리자드 입고 있는데 왜요? 블리자드는 괜찮아. 예. 근데 워크래프트 레인 오브 카오스라고 써 있는 거는 약간 좀 그렇다. 아, 왜요? 찐 덕후 이런 느낌이에요? 왜지? 아, 너무 디테일해. 너무 디테일해 저거. 팩맨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팩맨은 뭔가 그냥 예쁘잖아. 별로 오락 감정오락 중독자 같지 않고. 워크래프트 3는 안 예뻐요? 저거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단순화된 게 좋아요. 아이코닉화된 거. 그래요? 아이코닉. 맞아. 오케이 인정. 팩맨. 빠크맨. 빠크만. 아 아쉽다. 아쉽다. 좀 더 친했으면 두 번이라도 봤으면 누가 뜯었는데 그죠? 저한테 되게 반기를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죠? 네. 보통. 사사건건 마치 야당 같은 웹툰 작가고. 아 오늘 처음 뵈가지고 워크래프트 3 이거 티셔츠 발언 못 물어뜯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만 봤어도 좀 더 친했으면은 이게 티셔츠만 갖고 한 3시간 얘기했을 텐데. 바로 이거 벗겨가지고 이거 티셔츠 다 불태운 다음에 저거 바로 제가 그 뭐지 그 인쇄해가지고 입혔는데. 아 맞아.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야당 같은 웹툰 작가에서 야당은.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런 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당의 보편적인 속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가 여당이건 보수가 여당이건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야당은 항상 여당의 방귀를 드는 겁니다. 네, 진보 보수랑 상관없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트라우마 있으세요? 아니 정치 아. 아니 그리고 여기다 아래다가 똥을 싸놓으시면 어떡합니까? 방송하는데. 아 진짜 너무하시네. 똥을 싸놓으시면 너무하시네. 남자 똥 쌀 수도 있지! 아니 그 증상. 아니 어디 거 사세요? 사람이 말이야. 니는 또 왔어요! 아 그거 같아요. 저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아니 지구대 그 잡혀온. 아 지구대. 술 아. 먹고. 아 오대수. 오대수 느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팩맨.
후원 감사합니다. 야 아케이드 테트리스 대 워3도 떨어졌는데 아 워2도 떨어봐야 되나? 테트리스가 내 너무 세다. 테트리스가 아시죠? 아 도트 좋아하시는 도트맨이야. 옆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별로 인사하기 싫죠. 근데 옆에 젤다 이어건 하고 싶죠. 예. 네. 도트맨이야. 도트맨이야. 아 너무 이쁘잖아. 그 뭐야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동력의 그 감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아 그래요? 내 것에 대한 향수, 향수. 신과 함께에서도 그 오락실을 지키기 위한 그 철거민 그런 것들의 향수가 남아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와우는 너무 재밌었어. 와우 재밌었지. 심플놈의 모험도 재밌었어. 네. 와우로. 저는 이거 뭐 모르니까 저도 와우. 네. 와우 부금은 딱히 따라 부를 만한 게 없으니까 그거 부르시죠. 호투 암스. 그 끝에. 흥흥흥흥흥흥. 티리온 낼 때. 흥흥흥흥흥흥. 예. 치다크루트 브루드원 때. 아 이거. 아 오늘 말이. 매치가 큰데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스타크래프트 가야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좀 크잖아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음악 안 했어요. 지하 음악을 안 했어요. 딩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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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빡! 하면서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얘네가. 근데 슈퍼마리오 음악 진짜 좋은 거는 물속 음악이 진짜 좋은데. 아 뭐였지? 그거 좋았는데? 이거? 그 오징어가 개빨리 와. 너무 싫어 그 오징어. 걔 개복치도 있고. 오징어 이렇게 된 거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 그리고 그거 슈퍼마리오 그 위에서 막 뭐 자꾸 알 던지는 구름 위에서 알 던지는 애 있어 그 막 망치 던지는 애 망치. 아 망치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있어 그죠? 크라도스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맞아요 던지는. 근데 저는 둘 다 너무 대단한데 아무래도 민속놀이 를 골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둘 다 민속놀이긴 해요. 둘 다 민속놀인데 한국인의 민속놀이, 세계인의 민속놀인데 저는 근데 진짜 저 때는 진짜 설날 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촌 형들하고 할 게 없잖아. 나가 진짜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했어. LOL도 그 정도로 세대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그걸 해냈어요. 스타 골라야 돼. 스타. 슈퍼마리오는 그 대신 지금도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스타도 나 2에서. 근데 슈퍼마리오는 막 다 같이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 혼자 하는 수련하는 느낌이죠. 스타는 스포츠라면. 그리고 막 슈퍼마리오는 맨날 최단기로 클리어가 나오는데 갱신이 돼요. 타임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엄청 빠른 사람들. 1분인가? 1분 만에 깨나? 뭐 아무튼 뭐 얼마 만에 깨던데 그냥.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기계예요. 저도 기계. 봤어요. 지나가. 맞아. 지나가요. 뭐 그럼 브루드워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브루드워 이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우승 후보지 않을까. 한국인이라면 부드러워. 오케이. 자 다음 스트리트 파이터 2. 아 스파트는 갈래요. 아, 스파트는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역시. 가일 음악 어떻게 되죠? 빠바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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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블랑카가 롤링 그 뭐죠? 롤링 어떤 거 롤링 같은 걸 이렇게 슉 해요. 그러면은 장풍을 막고 이렇게 하면서 눈깔 튀어나오죠. 눈깔 이렇게 한 거.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 거. 눈깔이 그거를 죽으면은 걔가 느리게 날아가. 그리고 뒤로 갈 때 블랑카
이렇게 놓고. 자, 블랑카 배그마 안 부를 수 없죠. 두구두구둥둥 두구두구둥둥 두구두구둥 두구둥둥 두구두구둥 두둥둥 배그 코러스 몰라 나 몰라 두둥둥 또 몰라 아는데 아는데 이거 약간 난해해 이게 어려워 어려워 두둥둥 가시죠. 그럼 스트리트 파이터 2. 자, 아케이드 테트리스 테트리스 됐다. 테트리스 한국인이랑 이거 테트리스예요. 그 너무 이쁘잖아. 나 저 저 무늬로 티셔츠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저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맞죠? 예. 너무 이뻐. 그 테트리스는 저 갑자기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게임에서 게임 테트리스를 들여와가지고 네. 경쟁 시스템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초보 중수 지존 뭐 그때 그 개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엄청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라이센스가 안 됐던 것 같아. 나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기능.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를 내리면 바로 일로 그냥 워프 시키듯이 꽂는 게 그때 난 처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워프 시키듯이 꽂는 게 뭐야? 아, 한 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애가 그냥 일로 순간 탁탁 그렇게 막히는 게 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 아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테트리스 그 막 아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탕탕 내려오는 거는 있었어요. 이렇게 탕탕탕탕. 근데 이게 아마 공격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 뿌요뿌요처럼 보낼 수가 있었을걸요? 근데 나는 그렇게 꼽는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건 정통이 아닌가요? 네. 천천히 내려와야 돼? 아니 아 이렇게? 어쨌든 이게 타격감 있게 꽂아야지 순간이동으로 꽂는 거는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게 탕탕 나와야 된다. 하지만 도중에 오라면 역시 테트리스겠죠? 네. 테트리스 어 이게 알이 꼭 거꾸로 써있어요. 그죠? 이게 그 맛이죠? 네 시그니처 뒤집힌. 성인님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이제? 한 개. 어 그럼 좀 앞으로 오세요 이제. 이제 조금 앞으로 오셔도 돼요. 힘 좀 빠졌어. 방심은 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순간순간 힘을 끌어올리는 타입이야. 사이어인처럼. 맞아. 그러니까 기진맥진할 때가 제일 무서워. 어 제일 무서워. 전투력이 올라가. 어 때릴 때만 그 전투력을 써. 그리고 여기서 둘 중에 한 분이 막 만약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면 또 더 전투력 올라가. 원래 죽으면 친한 사람 죽으면. 나는 오늘 죽을 순 없으니까 형이 나도 죽어야겠는데 난 죽어도 되냐? 오늘 형이 죽어야겠는데 자 4강입니다 4강. 어, 두 번의 대전만 남았어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대 테트리스 야. 아 크리링 있네 라는 채팅이 보였어 야무치 크리링 죽으면서 그 손오공 그 자극돼가지고 초사였는데 맞아. 야무치 죽는 포즈 흉내낼 수 있어요? 이거 피규어도 있어 이렇게 죽어 우동이 안에서 그러면 크리링 가세를 죽었어 야무치는 드래곤볼을 꼭 뒤에서부터 읽으면 점점 강해져 점점 강해져 처음엔 꽤 포스가 있었는데 호적수야 나중에는 공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야무치는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고 있어요 고등어야. 어. 등장할 때부터 썩고 있었어, 사실은. 빨리 썩는 고등어. 처음에는 손오공도 좀 약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 근데 나중에 가위바위보, 두 번째 만났을 때 가위바위보 공법에 털릴 거야, 아마. 그리고 몇 건 더 지나면 이제 차오즈급이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민속놀이냐. 근데 이것도 이제 테트리스도 좀 다 같이 좀 하는 느낌이 있어요. 테트리스도 민속놀이인데. 아, 하지만. 근데 테트리스는 그 이전부터 민속놀이였던 게 뭐냐면은, 네.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 명절 때 친척집 이제 가면은 이제 사촌들은 다 방에 다 박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미니 게임보이가 한 대 있어. 그렇죠. 그래서 테트리스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나중에 PC 방이 생기고 다 같이 나갈 이제 짬이 됐을 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어른들이 어딜 나가냐고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테트리스는 지능 개발 느낌이 좀 있어. 더럽나. 아, 어른들이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 게임인데 누가 봐도 약간 퍼즐 같은 느낌이고 어른이 봐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 지능 개발 컴퓨터.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네. 두 분이 테트리스를 고르시더라도 저는 무조건 스타크래프트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요? 이대로 보면 테트리스가 예. 올라가. 이거 한마디면 다 공감하시고 이거 한마디. 왜요? 일단 아레나 상무님을 떠올려 보세요. 네. 아레나 상무님. 자 그리고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토스를 왜 좋아하십니까? 하드코어 칠날라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대단! 이거 이 10초만으로도 우리는 스타크래프트를 볼 수 있다. 똑같아. 예, 이승원 해설의 그 예, 스타크래프트는 아시죠? 그러면 2대 1로 테트리스 받으러 가겠습니다. 한국인의 한의 정서가 녹아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저 의견 바꾸겠습니다. 왜요?
바꿀까요? 아, 스타카토로 바꿀까요? 지금 이 지금 이걸 들으니까 뭔가 막 그 주마등처럼 네. 그 옛날 그 게임 방송들 있잖아. 네. 막 야 세르기 막 세르기부터 막 작은 거 쳐. 그것도 있고 뭐 더블 라이 포지 뭐 그 막 또 다 지나가네. 한국인 뭐 홍준호의 폭풍은 시베리아에선 뭐 콧바람에 뭐 게다가 곧 2020년 2월 22일이 온다고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를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그거를 생각해 있어요! 399! 그렇지! 그렇지! 잭필드 아, 3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즐거움을 줬던 것 같네요. 이 스타크래프트가 그렇죠. 네. 대단하죠. 엄전김, 엄정김 예 전클동 아군 롤이구나. 영웅 드라곤 옛날에 영웅 드라곤 그렇죠. 또 여기서 혼자서 다 막아. 어, 그렇지. 실드 배터리로 그, 여기서 이제 파생된 밈들 또 얼마나 어, 어마어마했죠. 어,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여튼 대단 아, 스타크래프트는 우리 인생이었죠. 콩팡팡 콩팡팡 어, 장팡팡 콩팡팡 색색보 SSB 빌드 SSB 색색보 그리고 임대가르시아 아, 임대가르시아 좋네요. 그리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주호 작가님 네. 잘 생각하세요. 결승에 올라가면 또 하세요. 맞아. 아 결승에 누구랑 맞붙게 되지 스타가? 아니 또 아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타 마음의 준비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2대1로 예 스타로 가 부드러워로 가겠습니다. 부드러워 자 두 번째 아 와우 와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띠띠띠띠띠띠 얼마네 스타크래프트 와 스파냐 와우냐 와 둘 다 인생에 지단 영향을 류가 일본 절 같은 데서 싸우잖아요 그건 류스테 푸니마산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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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있을 텐데 뭐가 더 인생을 망쳤냐? 와우죠. 와우죠. 네, 와우죠. 뭐가 인생을 망쳤냐라는 3년이 없으셨다고요? 4년. 4년이요? 예. 그럼 사실상 7, 8년생이지만 8, 2년생이네요. 그렇죠. 와우 때문에. 그럼 동생이네요. 동생. 첫째 형, 둘째 형.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4년을 없앴지만 와우가 스파2 때문에 많은 물리적 피해를 입었어요. 무슨 문제집을 뺏긴 게 7권, 학원비 2달치, 책가방 2개, 그리고 복부 강타 5대. 오락실에서요? 오락실에서요. 아, 위험하지, 오락실에서. 달치, 특히 장기포 할 때는 몇 대 안 맞았는데, 달치할 때 존나 많이 맞았어요. 아, 제가 일부러, 그때도 좀 성격이 이상해서, 중학생, 부산 중학교 다닐 때, 네. 대성고등학교 앞에 가서 그 고등학생들을 찌발랐거든요. 찌발랐어요. 대성고 애들한테 존나 많이 맞았어요. 달치으로. 중발을 또 많이 쓰셨구나. 그때는 다 동네들 뉴캔만 하던 때인데, 누가 봐요! 달심은 맞아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누가 봐요! 저는 달심만 봐요! 누가 봐요! 달심만 해서 그 뭐 그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진 않고요. 하면서 요가 봐요! 입으로 막 어림없이 중단 말해서 이게 외치면서 중단 외치는데. 그러니까 폭력 사건이 사태가 일어나죠. 막 시발시발해요 고등학생 형들이. 그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크게는 못 하고 조그맣게 하긴 해야 돼. 그럼 이제 하다가 갑자기 퍽 해요. 그럼 의자를 던졌어, 보통. 의자. 그 동그란 거 의자 있죠. 그럼 이제 그걸 구경해요, 항상. 오락실에서. 근데 그거는 진짜 화났을 때 그거는 상도위가 어긋난 거고요. 보통은 오락기를 먼저 꺼요. 네. 예,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이게 갑자기 맞으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오락기 끄고, 아, 씨발, 날아오겠구나. 근데 그다음에. 끈다는 거는 가짜 분노예요. 아. 내가 지금부터 화를 싸워야겠다는 거라서 가짜 분노. 진짜 분노는 내 몸이 이끌린 대로 가서 뭔가를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때 진짜 화가 난 거는 그때 케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옆으로 돌아가서 2피를 때리지도 않아요. 이 오락기를 넘어가요. 1, 2피를. 가운데로 넘어가서 위에서 300점프로 내다뜨는다고. 그게 진짜 분노예요. 그게. 한 대도. 진짜 분노는 그거 아니에요? 게임기가 있으면은 그 조금 더 두 명이에요. 아 그렇지. 옆에 붙어. 완전 옛날에. 옆에 붙어. 완전 옆에 붙어가지고 하다가 바로 찍으면 엘보 이게 진짜 분노 아닌가요? 그렇죠. 그 아랑전설 킹오파이터의 엔드 보가드처럼 양의 겐
양양깽. 양양캔. 양양깽. 나는 기억이 나는 게 섀도우 오브 미스타나를 셋이서 하고 있더라고. 모르는 셋이. 네. 내가 겁도 없이 거기 이겼어요. 네. 그래서 4인 파티가 됐잖아요. 그 셋은 친구야 이미. 왕타시키죠.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뗏목 타는 코스가 있고 숲으로 가는 개 어려운 코스가 있어. 다 뗏목 타는데 나만 숲으로 막 걸리고 막 이질 하니까 애들이 가느라고. 나 혼자 있잖아. 아. 이게 왜 그 정도로 해피했니? 아,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착하네. 보통 이제 빡치면은 셋이서 완전 협공으로 슬라이딩으로 아이템 하나도 안 뺏기고 다 먹잖아. 돈. 그치, 옆에서 그치. 둘이서 슬라이딩을 먹고 한 명은 이제 가서 존나 주워먹고. 그죠. 아무것도 아이템 못 먹게. 그래서 형이 그렇게 하면은 원래 그렇게 하면은 안산에서는 맞아. 그 의자가 네 대가 세 대가 날아오는 거야. 세 대가. 둘이 날아가. 한 명이 조용히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 아 이렇게 딱 걸어. 나를 걸어. 오우! 우와! 아, 호주머니 다 뒤집히고? 호주머니 다 뒤집히고? 그건 눈 떴을 때. 눈 떴을 때는 이게 추하게 다 혓바닥을 내놓고 있어. 다. 아, 동전이 없어. 그리고 양말도 벗겨져 있어요. 양말은? 거기에 돈 넣고 다니까 신발 밑창하고 다 벗겨져 있어. 아, 이게... 팬티도 뒤집혀서 입혀져 있을 거야. 팬티도 뒤집혀서 입혀져 있어. 팬티까지는 보통 안 건드려. 이게 그 안산에서는 일상이라는 거죠? 가방도 다 열려있어. 왜냐면 청구서에 껴놓거든. 그 다 널브러져 있어. 이렇게. 야, 이게 안산이야 남만이야? 남만.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와우냐 스테이지 바이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 저 와우도 아 진짜 인생. 아, 진짜 인생. 와우 인생. 나는 이거 와우입니다. 그래도. 와, 와우 그 화산 심장부와 아, 화산 심장부. 아니, 나는 처음에 풍류 화산대 화산 심장부. 그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시작하잖아요. 이제 뭐 얼라이언스로 시작하면은 약간 남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그리폰을 타고 처음에 스톰 윈드로 가잖아. 그렇죠. 그때 그 석상들이 보이면서 아~ 음악이 바뀌어 갑자기. 아~ 그때 그 장엄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오그리가 들어갈 때도 또 호드 입장에서 끼라이언스 말고 호드 입장에서도 또 장난 아니에요. 그쵸. 맞아 맞아. 아 그럼 이제 와우도 진짜 인생인데. 진짜 여기 딱 MMORPG라는 말답게 세계가 그냥 만들어져 있었어. 그렇죠. 그냥 나는 여기 들어가 살면 되는 정말 월드였어요. 월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MMORPG 장르의 완성작이고 오른쪽 스트리트 파이터는 대전격투 게임의 창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둘 다 지금 의미가 너무 깊은데 한국인들한테도 너무 친숙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저는 와우가 나왔을 때 이 생각했어. 아 이제 이게 게임의 완성이다. 아, 그렇지, 더 이상 그렇지. 게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맞아. 근데 변했어. 여기다 시간을 다 갈아 넣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어. 그래서 게임이 또 변하더라고. 더 캐주얼해져 아마. 어, 오히려. 저는 마음 정했습니다. 쉽게 정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어저께 밤에 주호민작 무한동력을 네 번째 정주행을 했거든요. 어저께 밤에. 네. 오늘 이제 만나니까. 네. 근데 무한동력의 그 진기한의 그 버전 거기서 이름 뭐죠? 진 뭐죠? 진기한 맞습니다. 아, 진기한인가요? 거기. 네네. 진기한이가 그런 대사를 쳐요. 아 형, 저 스타 3천승을 했는데 현실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허무해요. 아 그러니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꾸나 하니까 진기한이 그러죠. 아 그래서 이제부터 와우 하려고요. 아, 라는 맞아, 대사를 맞아, 쳐요. 맞아. 예, 무한동력. 그래서 와우를 부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러면 와우를 아 재밌네. 진기한이 선택한 대사가 재밌네요. 아, 대사 좋아. 찰나. 아, 그래서 와우 하려고. 진기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죠. 그 걔한테 뭐 수의사 한다다가 죽는 게 아니고. 아니 뭘 보신 거예요? 다른 영화랑 뭐 동인지 보신 거 아니야? 다른 영화랑 동인지. 아니 뭐 다른 영화자도 보신 거 아니야? 네. 뭐 무한동파 그런 거. 결승전입니다. 와 결국 블리자드야. 불자대전이야. 불자대전. 야 블리자드가 어떻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근데 진짜로 블리자드 진짜 핵심 축. 거의 디아블로까지 하면은 3개 중에 2개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고전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약간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져서 슬프네요. 98년작 2004년작.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나왔거든요. 스타크래프트 그 브루드워 그 PC방이. 그러니까 이건 98년에 나왔는데 PC방은 중2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브루드워 같은 경우는. 20년 넘었죠.
저희가 지금 20살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느끼듯이 이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거리가 동일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참고로 저는 스타크래프트에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이제 집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네. 코에이 상구치5가 있었어요. 상구치5는 인정이죠. 근데 상구치5가 있어요. 저거 하나. 아니 인정이야. 저글링 보고 신기하다 하고 상구치5. 그럼 화룡진군 한번 불러주세요.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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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뽕. 아, 좋다. 와. 아무튼 그랬고 와우는 와우. 그냥 와우로 했어요.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 저는 와우입니다. 와우. 저 스타크래프트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스타 와우. 와, 결국은 이제 불바 25년 불창 인생이 또 이렇게 또 되는데 뭐 이 중에 뭘 골라야 되냐? 저는 고른다면 와우입니다. 와우요? 예. 네. 저도 약간 심장맨 같은 그거 있어요. 약간 대전 게임 할 때 그 쫄리는 마음과 그래서 약간 보는 걸 좋아했어. 아, 쫄탱이었어요? 쫄탱이었어 나도. 그 보는 걸 좋아했어. 너무 잘하니까 구경. 그리고 그 프로가 프로 게임 리그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다 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스트리트 파이터는 하셨잖아요. 뭐 그 스트리트 파이터요? 어, 앞으로 가면서 하는 벨트 스크롤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벨트 스크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벨트 횡 스크롤 벨트 스크롤은 그냥 뭐 내가 그냥 깨 부시는 거니까 협동해서 하는 거고. 난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것도 안 했어. 그럼 결국은 승부가 났네요. 두 분이 와우를 골랐으니. 아니요. 네. 그 해표치의 발언을 하시면 스타크래프트 넘어갔어요. 아, 그리고 저는 박쥐 같아서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아까도 바뀌었어요. 해표치의 설득력이 있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건 뭐 약간 진지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마지막에 주식백과 올렸던 컨텐츠가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리포지드 올리면서 이제 블리자드에 대한 성토를 막 했어요.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잖아요. 리포지드를 믿고 기다려온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에 손절하고 떠난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도 오랫동안 블리자드 때문에 즐거웠으니 익절하고 떠난다는 분도 계신다. 네. 하지만 25년 불바 아재는 믿고 기다려보련다. 네. 존버하련다. 이런 실드마저도 민망해서 못 치겠네요. 이게 마지막 대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 다음 컨텐츠를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블리자드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사실 까는 건 쉽지. 어? 게임이 불이네? 그렇죠. 이상하네? 그럼 까! 이건 쉽지. 근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좀 욕은 먹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블리자드가 우리한테 그냥 아무 개발사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중한 내 청춘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크래프트 3 레포지드! 그곳에서 나온 게 바로 워드 오브 워크래프트! 저는 고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훌륭한 게임 MMORPG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워크래프트 워드 오브 워크래프트 I SELECTED. 다음 2대1로 워크래프트로 네.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셀렉트 쓰는 게 맞나요? 추즈를 써야 되나? 몰라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영화 짧아서. 그러면 워크래프트로 가시는 겁니까? 예, 와우 갑니다. 만장일치죠? 예,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가고 네. 그 저는 워3 막 말이 많잖아요. 막 번역으로. 근데 전 아직 안 했거든요. 저도 아직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래픽이 옛날 그래픽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예요. 근데 물론 비교를 각자 해보면 차이가 있죠. 이제 모델링 차이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그 리마스터니까. 그리고 저는 번역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에서 훌륭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가? 거의 18년을 기다려온 것 치고는 기대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고 지금 그 외의 문제들 되게 많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좀 약속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간신이야 너는. 간신대 간신이야. 아니 리마스터 자체가 그냥 요즘 그 세상에 맞는 호환이 되는 그걸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굴러가게 돼서 그냥 이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거야.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희 둘은. 채팅창 뭐라고? 불건 또 갈라고 저 새끼. 아닌가?
나도 데려가. 간신이래 매. 아닌가? 전 이제부터 블리자드 칭찬해도 어차피 불커는 안 불러주기 때문에 계속 까긴 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전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컨 가면 진짜 그 재밌어요? 행복한 사육을 당합니다. 사육? 아 음식 먹을 거 음식이랑 다 넣어줘. 저 영어 못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 동역 붙여줘. 행복한 사육. 게임도 먼저 해봐. 얼마나 사육 당하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한 2kg, 3kg 쪄 있어요. 와. 아 힘들다. 모두 다 불태웠다. 아, 근데 제가 안 간 적도 있었어요. 불렀는데 안 갔어요? 블리즈컨은? 응. 2018? 배불러가지고. 아, 한 두 번인가 있었어요. 와 장난 아니다. 완전 블리자드의 아들이네요.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씨 아니에요? 아니 이씨. 진짜. 아 죄송합니다. 패드립이죠 이거 어떻게 보니까. 마이크 아니 패드립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패드립이라고 생각 패드립 같아 갑자기. 마이크 모하인 드립이었는데 네. 말하고 나니까 패드립이 돼버린다. 아무튼 그랬고 그 뭐야 아무튼 워크래프트 3는 지금 사실은 제가 연결전하고 그 상주 14하면서 네. 장기 뭐 그런 장기 거... 야 죄송합니다. 장기 하니까 갑자기 딱 장지 아프? 보라 사가트와 자동차를 동시에 때려요. 야 지금 그 케인 방송 보십니까? 케인 김정. 아무튼 그 끝나면 한번 캠페인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캠페인에서 그 스토리 자체 그리고 그게 되게 잘 됐다면서요. 더빙. 아 더빙은 뭐 연기가 뭐 기가 막히게 되네. 아 더빙 좋던데. 나 그 정민님이 하는 김정민님이 하는 거 봤는데 좋더라고. 그 블리자드 예전부터 이제 유명 캐릭터들 해오셨던 성우분들은 뭐 우리나라 탑급이시잖아요. 이번은 더빙만큼은 칭찬 받더라고. 그것도 그거는 구현됐나요? 저기 언데 뭐 왕이다 뭐. 왕이다? 뭐 언데드 왕이다 그 내 저요 그거. 아, 내 저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언데드 왕이다. 워스리 때 유명 아, 배신자의 왕이다. 네, 네. 워스리 때 유명했던 번역 실수였잖아요. 누구 저요? 어, 워스리 때. 아, 그 있어. 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서스한테 네. 말하니까. 아서스가 누구 저요? 저요? 그거 바뀌었어요? 그거는 냅두지. 어, 그거는 이제는 그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거 뭐 원래 이렇게 뭐 나말인가? 어. 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서로 이제 반말을 해야 되는데 저요? 누구? 쫄아가지고 뭐, 얀마! 이거. 에? 이렇게 된 거죠 저요? 뭐 이런 저요? 이런 느낌 에. 자 이렇게 해서 3명 만장일치로 와 이게 또 그건 또 그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불자사랑은 불자사랑 이상하게 애증이네요. 어. 애증불빠 25년 끌리는 네. 거 했는데 불자가 나오네. 월드 워크래프트가 됐습니다. 자 순위 한번 보죠. 다른 분들은 못 찍었나? 와, 불편해요. 브루드워 우리 결승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 이게 시청자분들 찍은 것도 나와요? 네, 지금까지 아니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냥 유저들이. 아 유저 전체 통계. 승률 자체는 지금 와 스타가 압도적이구나. 워크래프트보다 그 스트파이터가 더 높아요. 근데 우승 비율 자체는 스파가 좀 떨어져요. 그러네. 확실히 옛날 세대라 그래. 승률은 좋은데 막 4강 문턱에서 떨어지고 막 이랬나 봐요. 대중성이 좀 약하구나. 오케이. 좋아. 그리고 포켓몬이 이게 되게 높습니다. 이게 아직도 매니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매니아층 있는 게임이 높아요. 근데 테트리스는 사실 매니아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매니아층이 그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요리라기보다 밥 같은 거죠, 테트리스는. 누구나 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소닉이 좀 의외네요. 소닉 바람돌이 소닉 용감하게 싸운다. 이거 아세요? TV 애니메이션 있었어요. MBC. 소닉 바람돌이 소닉 세계 평화 위하여. 맞아.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대가리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소닉이 왔다. 욕심쟁이 심술쟁이들을 물리치며 나간다. 달려 우리 심술. 근데 방금 중간에 그 전주는 가제트 아니었어?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상형 월드컵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우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클로징 이렇게 할게요. 끝. 아 저희도 끕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이제 가까이 오시고, 네. 똥도 치워야 되니까. 네. 여기 앉으시고, 네. 마지막으로 오셔가지고, 그, 네. 트로피랑 같이. 네. 작별 인사하시죠. 작별 인사하시죠. 떠났어요. 이제 서유리 씨 만나러 가나요? 서유리님 내외분 이제 만나요. 서유리님. 네. 유명성우 서유리님. 애쉬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듀라한 캠으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아 듀라한 캠? 예, 듀라한. 듀라한 캠? 목 이거? 예. 목 얼굴이요? 저도. 아 조미님은 아 대신. 자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방송 치맨팔 합방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2019 최고의 손님 또 트로피까지 수여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기생충이 트로피를 받았듯이 각본상 받았듯이 저도 받았는데 마무리가 힘들어서 잘 안되니까요 대충 빨리 마무리 짓고 서유리님네 집으로 가시죠. 저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을 겁니다. 오! 참고로 봉준호 감독님도 침투부 그 상은 못 받으셨어요. 아 이거는 올해 손님 상은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오스카는 받은 사람이 많지만 이건 한 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한 분입니다. 아주 영광스럽네요.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저 얼굴 나와. 아, 씨, 얼굴 나와. 아, 나만. 네. 얼굴 나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Thank you.